소음 억제를 켜야 돼요. 롤은 이제 딸깍딸깍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 그래요? 그 소리 약간 매력 있지 않아요? 근데 제 방송은 이게 엄청 커요. 게임 소리보다. 이게 갈축으로 썼어야 되는 건데. 이게 특히 커요. 이게. 제가 지금 켰습니다. 어 이상하네. 왜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길지? 좀 지금 시간대로 선 거 아니야? 아닌데 롤은 정글은 사실 1분 안에 무조건 카운팅 되거든요? 근데... 정글은 좀 인기 없죠? 네 정글을 안 하려고 하죠. 욕을 많이 먹으니까. 브론즈에서는 정글하고 원딜만 빨리 잡혀요. 탑, 미드, 서폿은 시간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누르고 이거를 서폿도 인기가 많아요? 네 책임없는 캐릭터. 네네 그래서 이거를 탑이랑 미드로 바꾸잖아요. 그럼 시간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3분 35초로 올라가죠. 그리고 제일 빨리 잡히는 거는 정글. 이거를 정글로 바꾸고 이거를 아유 남아 서폿인데 원딜? 원딜로 바꿔요. 그러면 이게 제일 빨라요. 이거 55초 나오죠. 그래서 정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브론즈 밑에는 정글이랑 원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또 1분 지나가면 원딜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또 곤란해져요. 원딜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미드로 바꿔주고 하면 시간이 1분 40초 이렇게 나. 제가 좀 기다리는 거를 못해가지고 정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딜 할 때는 하이머딘 거. 아니 원딜 할 때는 미포나 저 우원방학이랑 동기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 원딜 아니고 그 미드 할 때는 하이머딘 거. 아니 미드는 빅토르? 어 제드를 좀 하고요. 제드. 네. 아, 근데 약간 멈칫하면서 부끄러워요. 050 시작이라서. 근데 수랑이 형도 하던데요 제드? 아 제드요? 네. 아, 제드 매력 있어요. 제드 제드병이 막 돌고 있어 우리 안에서. 쟤도 멋있죠? 약간 정글 돌면서 좀 기본적인 거를 웬만한 거 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뭐 컴백 될 때 어떤 동선이라든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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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요 그럼요. 브론즈 동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치면서 막 자꾸 이동하더라고. 다음 거 갈 때 이렇게 치면서. 아 치면서 가죠. 최대한 짧게 가려고. 네 빨리 가려고. 네, 빨리 가려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2렙갱 동선이라든지 3렙갱 동선이라든지. 보통 이제 블루팀 기준으로 해서 네. 레드에서 시작하면 네. 블루에서 이제 3렙이 되면서 네. 발계랑 뭐 갱을 가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블루에서 3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블루팀에서 레드 네. 선 레드 시작해서 네. 블루까지 먹으면 3렙 되잖아요. 아니죠. 쿨캠을 가야 돼요? 그 전에 3렙이 되죠. 아 그 전에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아, 그 돌거북 먹으면 3렙이 되죠. 아, 그 중간에 밑에를 안 먹고 가는 거야. 우리는 먹고 가요. 아. 아, 그 저기 그 뭐냐? 꼬박꼬박 다 챙겨 먹어야 돼요. 리시도 다 받고. 풀캠을 다 하는구나. 아, 그럼요. 풀캠 다 하다가 다 긁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다 긁고 올라가다가 제가 가서 그 우리 라이너들이 키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가는 게 아니고 제가 키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풀캠이면은 네. 정글링 속도가 빠른 애가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녹턴을 하는 거죠. 서로 저쪽에서 저쪽까지 다 풀캠으로 달리고 바위계에서 만나게 된다면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니까. 그리고 녹턴을 하면은 다 돌고 바위계까지 가면은 12초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12초 정도 남을 때 탑이나 미드를 가면 돼요. 빨리 먹으면. 우리 편 리쉬를 빡 리쉬를 해주면. 시바나 하라는데요? 더 빠르다고? 아 시바나 더 빨라요? 아 근데 시바나 등치가 너무 커요. 시바나는 시간 지나면은 점점 떠져요. 그러니까 덩치가 너무 커. 말만 들으면 챌린저 같다고. 아 그럼요 똑같죠. 어. 이거 이제 2분 26초 됐죠? 진짜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꺼야 돼요. 정 미드가 걸릴 수 미드가 걸릴 수 있어서. 미드 걸리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5시인데 한 2시간 즐기고 책임 없는 쾌락 아니, 책임 있는 쾌락하고. 근데 제가 어저께 한번 해가지고 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떨어졌어요. 기분 나쁘게 브론즈 2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점수가 이기면 18점 지면 29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면 안 돼요. 지면은 이거 뭐야? 어? 왜 이렇게 뭐야 왜 이래? 아 이거 뭐 빨리 아 이거 우리 학원 다녔을 때 아 이거 학원 깜짝이야. 우리 학원 다녔... 아 학원 갔을 때 학원 갔을 때. 학원 안 갔을 때도 빨간데요? 어? 왜 빨갛지? 학원 안 갔을 때도 어? 왜 이렇게 빨갛지? 학원 이름 공개하지 마세요. 왜?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 어, 내 아이디 아닌 줄 알았네. 저는 보통 한 요즘에 8승 2패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번 하면 8번 정도 이기고 지면은 뭐 잘 안 좋으면 7번 정도 이기고
채팅창에 그 소주님하고 듀오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 맞아요. 아, 소주가 브론즈 내려와가지고 제가 버스 태워주려고 했는데, 소주가 골드에서 왔잖아요. 골드에서 왔는데, 세 판을 했는데, 세 판을 다 탑에서 밀리는 거예요, 브론즈한테. 어? 그래서 요즘 브론즈 탑 너무 잘한다. 저 브론즈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못하고, 소주도 못하고 해가지고, 세 번 지고, 지금 좀 얘기 안 하는. 아, 그러면 소주님 뭐, 덕택에 올라간 건 아니네요? 떨어졌죠. 오히려? 네. 브론즈 2로 떨어졌죠. 와, 근데 게임이 진짜 안 잡힌다.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이 정도로 안 잡힌 적이 있긴 있었어요? 아니요. 오늘 못하겠는데? 못하겠는데? 1분 40초 다 지나갔는데 왜 안 하지? 히우스 해야 된다는 얘기 그거야. 히우스... 이제 히우스 생각 안 나죠? 네. 히우스 롤을 하다 보니까 히우스가 너무 이게 짧더라고요. 빵 부딪히고 이게 짧더라고. 저는 아직도 히우스 그 맵마다 오브젝트 있는 건 너무 매력적이라고 봐요. 돈을 넣는 맵도 있고 광산도 있고 뭐 용 타는 것도 있고 해보면 히우스 맵이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되게 교전이 되게 빨리 일어나고 왔다 맞아요, 갔다를 맞아요. 되게 많이 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꽝. 오! 절대 닥치해서는 안 돼. 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합니다. 픽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1, 2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녹턴을 먼저 박아놔요. 다 보통 뒤로 가려고 그래요? 네, 뒤에서 해야 돼요. 상대가 보고? 원래 탑 미드가 이렇게 맨 뒤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탑 미드가 1, 2, 2, 2잖아요? 네. 그럼 여기 두 개 중에 미드나 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밑에서 고르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녹턴을 하면 좀 밴을 해야 되는 거. 파직스? 네, 파직스 요즘에 만나면 져요? 아니 몰라요. 다 밴하길래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만나서 강해서 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카직스가 요즘에 밴 많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직스를 밴하는 이유가 있겠지. 네, 있겠지. 사실 에이. 고립이란 게 있어가지고 카직스가 1대1로 붙으면은 세죠. 세죠. 요즘 카직스가 되게 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고르고 사실... 아 탑이랑 바꿨어. 아 탑이랑 듀오인가 보다 그러면. 탑이랑 듀오네. 바텀은 미드... 볼 필요가 있나? 여기서 이제 제가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데 다음에 둘 고르니까 병불 나왔네요. 아, 자꾸 아 짜증나는데. 자꾸 서포실 수도 있어요. 바꿔달라 해 미드한테. 바꿔달라 해. 바꿔줘야 돼 미드가. 아 미드한테 바꿔달라고. 야수 나왔으니까. 거절했어요. 어 수락했어요. 야수 있으니까. 야수 있으니까 미드. 그렇지. 왜냐면 내가 보고 람모스를 할지 녹천을 할지 정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밀리오. 시시를 풀어버립니다 궁극기가. 여기는 원딜 여기 바꿔주겠죠? 여기 원딜 나오겠죠? 보통 바꿔줍니다. 아니네? 탑. 아 문도 아 이러면은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아 스웨인 나왔네. 이러면은 아닌데? 미드 스웨인 같죠? 이러면은 람머스 해야 돼. 재미없는 람머스. 왜 기준이 뭡니까? 네? 기준이 뭐예요? 람머스라는 거랑 그 녹턴을 하는 거랑 녹턴이 들어가서 죽일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람머스 해주면은 다 좋아하는데 지금 딜이 좀 없긴 한데? 준비 알면 안 하면은 그 나가시잖아요. 이게 쪼다 해야 돼요 마지막에. 아... 그 눈도 한번 찍어주시고 미드 한 번 가로 됐네요. 어 이거 OPGG 어딨어요? 그렇죠. OPGG 빨리 켜줘요. 오 빨리 나와야 돼. 됐어. 됐다. 아, 정글 남았어. 아니 그 안에 세부적인 룬 조정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 그래도 좀 그냥 보는 열어보기라도. 아니 바뀌어. 이상하게 바뀌면 안 돼요. 그냥 OPGG가 해준 대로 해야 돼요. 강타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 강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트롤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 꿀팁이네요. 네. 누가 지금 강타 들었다? 그럼 저 딴 거 들으면 됩니다. 상타 말고. 아, 내가 다른 라인을 바로 가져야 된다. 네. 어, 그래도 이타적인 플레이네요.
맞춰주는 플레이. 그리고 이제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1대9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1대9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리쉬 해준다 3대7 미드 갔는데 킬 먹였다 4대6 근데 탑 갔는데 우리가 죽었어. 그럼 여전히 4대6 우리 편도 적이야. 다 적이야. 나 빼고 다 적들이야. 근데 우리 편 강탈을 든 사람은 네. 왜 굳이 우리 편에게 말도 안 하고 속이고 왜 투강탈을 들려고 하는 거죠? 말을 해줄 필요도 있잖아요. 이럴 게 없이 그냥 재미를 보는 거죠. 상대방이 깜짝 놀랐을 때 반응 보고 싶어서. 네. 서프라이즈. 근데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W를 그냥 찍어버리네요? 네, W요 무조건. 아니 갱이 왔을 때 뭐 그거랑 상관없어요. 저는 안 죽으니까요. W로 딱딱해지기 때문에 W로 안 찍으면 정글을 못 돌아요. 아, 못 돌아요. 네. W로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W 찍을 건데 아 나는 좀 상대방 왔을 때 상황 보고 찍겠다 하면서 그냥 네, 그거는 다른 거 녹턴할 때 그렇게 하는데 고수인 느낌 내려고. 야 가자 가자 여기 가면 이겨. 가자 와,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걸렸어. 그렇지 그거 아 잡아. 당황했죠? 당황했죠? 이거 내가 킬 먹어야 돼? 아 내가 먹어야 돼!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아, 내가 먹어야 돼. 아니,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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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러면은 끝났어. 그냥 도발 안 찍어도 되네요. 도발 안 찍어도 돼요, 그냥. 도발을 왜 찍어요? 애초에 도발 안 찍어도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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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아씨, 안 따라오네, 안 돼. 하코 박스까지. 도와달라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리쉬는 받는다. 아, 근데 필 하나 먹었어요. 어, 먹었네요? 네. 몰랐어요. 아까 위에 올라가서 먹었어. 오 나이스. 이거 한번 찍어줘야 돼. 따봉 따봉. 그리고 원래 채팅창을 꺼놓는데 이런 상황이면 채팅창을 꺼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혼나니까. 어 이제 한 대 맞아. 어이구 아이고.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흐르게 당하시죠. 그렇지. 방탄 써버립니다 그냥. 아 그냥 써버려. 네. 그냥 풀테면 은 원래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유리하고 얘를 빨리 보내줘야 돼요. 원딜을 빨리 해라. 사실 이거 살 필요 없거든요? 물약을 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초반에 인베 갈 생각하고 사놨는데 이렇게 좀 아 보통 물약 안 사기도 하나요? 네 안 사요. 모아서 딴 거 살라고? 네 돈 50원 아까워가지고 아껴야 돼요? 아니 본인 생각도 좀 웃기죠? 아니 50원 때문에 그 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좀 진지합니다. 아 근데 그러다가 막 물약 먹고 살아야 될 경우에는 300원 세이프가 되는데? 아니 아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리고 가줘야 돼. 왜냐하면 킬을 줬기 때문에 우리 편이 부른다. 이렇게 가줘야 돼요. 아 걸렸다. 아니 안 걸렸어. 아 이제 이렇게 걸렸다. 여기 막 들어가죠? 아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괜찮아요. 그래도 따봉 치잖아요. 이러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람머스 때문에 저쪽으로 간 거죠. 그럼요. 강제로. 근데 탑은 죽어서 이제 탑에서 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가 잘못한 거야 탑. 타코가 우리 정글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거북이를 먹으러 가나? 거북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 아마 깔짝깔짝할 수도 있어요. 아마 올 거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람모스는 그 사실 무섭기 때문에 벽으로 만나면 무섭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오질 못합니다. 도발을 거니까 깐깐해가지고 아마 먹으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탑들이 여기 라인들이 이제 킬을 먹었잖아요. 네.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이렇게 따라가면 샷코가 또 오겠죠? 여기서 좀 기다려줍니다. 아 역갱을 받은 거예요? 네, 기다려줘요. 근데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내가 왔는데 간다고 찍어줘요. 도망가죠? 지금 가면 안 돼요. 근데 좀 늦게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봐 힘 쓴다니까? 잡아 그래 죽더라도 잡으라고 아 왜 안 잡는 거야? 아 이거 찍었는데 안 잡는 거야. 아 이거 봐 저 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방송이라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아 이러면 아 어디로 가? 내가 목숨 걸고 가서 맞아주면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방송이라서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원래도 처치했습니다. 또 이런 거 안 먹고 또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고 왔는데 심지어 블루로 안 먹고 간 거. 그러니까 안 먹고 간 게 다행이야. 블루가 남으니까. 아까 수영이 무조건 죽는 위치였는데 수영이 람모스가 죽었습니다. 비상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탑이 따라가서 잡았어야죠. 제가 찍었잖아요.
채팅창에 뭐라고 하냐면 교박대전 취소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요? 제가 이 정도 상대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10명을 모으기가 아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네, 사실 지금 교박대전 취소된 이유가 멤버 복구해서 그렇거든요. 네. 수준에 맞는 멤버. 스페인이 전면 빠졌는데 저렇게 깊으니까 한 번 더 찔러볼 만하죠? 전 무조건 가요. 한 번 간 나이만 계속 갑니다. 또 오겠어 할 때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 근데 얘가 또 내가 가려고 하면 그냥 가잖아. 쫓아내네 자꾸 제가. 내가 쫓아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맵을 안 보네. 미치겠네 진짜. 역경을 봐줄 수밖에. 그걸 쫓아내. 근데 저 밑에서 또 와달라고 하네요. 어? 피그미니! 너 풀도 없잖아. 걸렸어, 걸렸어. 오비르가 양념치고 더블유로 가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학살 중입니다. W가 안 눌러졌어요. 키보드 좀 이상하네. 적에게 받았습니다. 아니, 재방송을 어? 방송을 하시면 어떡해. 아니, 운동파가 이제 재방송을 아니, 그게 아니라 돈 벌었어요. 제가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아니, 왜 대상형을 W 눌렀는데 안 눌러진 거예요. 이상하네. 이거 직시 맞지 다? 응. 뭐 아닌가? 눌러줬나? W는 직시 없어도 켜져요 원래 그냥. 근데 즉시 시즌 돼야 되는데? 아 그동안 계속 됐잖아요 W. 해졌잖아요 그동안. 뭐? 파코가 저기 있죠? 근데 가지 않습니다. 맞았나? 잘해. 계속 버텨지기. 네, 사실 이거는 네. 저쪽에서 이미 싸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달라고. 돌로 갔어. 상관없어. 네, 지금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네. 나는 와드에서 이득 보고. 그냥 샤코 어떻게 잡아 또? 안 아파요 전혀. 알았다. 야스 와도 안 아파요. 사렙이라 괜찮아요. 야스도 사렙. 잠수도 사렙. 이제 할 거 없을 때는 정글 빨리. 람머스라 그런지 멍청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된 거야, 된 거야. 다 된 거야. 이게 된 거야. 이게 된 거야. 그러네. W는 그리고 즉시 시전이에요. 아니 이거 바로 켜줘야 되는데 안 켜져가지고. 아 E가 있어요. E 그 반응 저기가 있어요. 저는 바텀을 좀 안 가는 편이에요. 알았다. 저 찍어줍니다. 이렇게.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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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이거 죽었어요. 잡았다. 잡았어요. 어, 어 걸렸어? 변명까지 뺐어요. E가 또 안 눌러주네요. 아 색. 만화가 없어요. 랍 그 말자가. 괜찮아. 이 동네 자꾸 재방송을 하네요. 왜요? 아니 말자도 아까 저피로 타워 앞에서 분명히 땅 여기 간다 해줘야 돼요. 아, 재방송을 자꾸 간다 해줘야 돼요. 죽었어요? 야 가서 잡어라고. 지금 샷건 없어요? 페인이랑 원한다면 대박. 바위계 이거 약간 신경질 나거든요? 바위계? 이게 오랩이죠? 사왔죠?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거 벽을 사와야 되는데 안 사왔어 제가. 저거 땡겨서 갑자기 W 안 맞게 갑자기 W 안 맞게 땡겨버렸어. 이거 그렇게 되네. 샤코 안 보여줘요 샤코가. 어 덤벨. 와 미안해. 스웨인이 좀 골드 좀 먹었죠? 여기서 집에 가야지. 벌써 집에 가버려. 근데 이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갑옷 천원 되니까. 이제 안 죽어요. 구른다. 이거 뭐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 안 죽어. 한 번 죽은 것도, 람모스 한 번 죽은 것도 좀. 등장불개. 이상하게 죽어. 잘하죠? 왜냐면, 바텀은 안 가면은, 안 오는구나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이제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이제. 저 라인이 저 바텀이 좀 약간 푸시되어 있는데 네. 샤코를 좀 부를 것 같거든요. 역대만 좀 봐주나요? 아니요. 저 육맵을 찾습니다. 저쪽도 이제 불로 먹고 아, 네. 아래를 한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샤코. 안 와요 안 와요. 샤코도 지금 자기 할 거 봤어요. 사실 이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람머스는 이걸 못 먹어요. 아시죠? 이거 못 먹어요 람머스는. 람머스. 네. 리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미드게 미드에서 갱을 두 번 유효를 시켜가지고 네. 원래 얘 죽었다 얘 죽었다. 괜찮아 싸는데. 그렇죠. 야스오도 이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싶거든요. 드르링 드르링 드르링. 오! 아! 그거 안 맞았으면 아~ 살짝 이렇게 틀었으면 되는데. 아 여기 또 가네. 오 아래 싸우네. 네. 지금 미니맵을 좀 잘 봅니다. 밀레오 점멸받았어요. 여기 저기 있네요. 근데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갑니다. 안 가버리게. 네. 상대방 그 그러면 여기도 여기 이제 여기 푸시하고 라인 네. 푸시하고 다시 가요. 람마트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가지고 간다. 너 궁 있냐? 맞아 궁 있네. 와드로 봤을 텐데. 궁 있네. 야, 이거 빨리 처리해봐. 오 다이브. 와.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힐 주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내가 먹는 게. 아 근데 저건 나발이고 먹어야죠. 네. 수가 왔네. 그냥 뒤에 숨으면 됩니다. 이 람마스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가 보지 않기 때문에. 탑 커버도 해줍니다. 빠른 인속으로. 갑자기 절로 가려다가 아 무서워서 돌아가는. 네, 맡기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알아서 잘하잖아. 이거는 끝났어요. 이제 15분 되면 이거는 오드로가 이게 맞춰줄 것 같죠? 아마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드로가 도착했는데. 네. 아이고. 확실히 스네이는 안 쫓아내고 그죠? 네. 아. 때는 이게 어 안 죽어요. 이게 이게. 아 안 죽나고 안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 이거요? 이거 스웨인 약간 땡긴 거 네. 됐으면 그거 죽었을 수 있어.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유리하면은 또 제가 안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조금 방심했죠. 이거는 사실 근데 거의 끝나서 20분에 끝날 겁니다. 아마 한번 나. 신발은 헤르메스로 가나요? 네. 갱홍이 좋은 말장한데 휴지를 당하니까 계속 갱각이 나오고 또 가죠 또 가죠 또 가죠 또 가죠 또 가죠 또 가죠 홍이 9초 혼자 가나요? 아니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네. 홍이 뜬 말든 그냥 바로 아, 그 와드로 왜 아직도 안 바꿔 빨리 끝나요? 나이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오라고 일로오라고 두 발이 안 걸려 아 두 발이 아, 갑자기 아~ 여행. 야스와 함께 떠나는 여행. 아, 아 야스와. 아, 세계 탐험. 아, 세계 탐험. 야스. 저거 또 한 대 때려주고. 네. 아, 답답하네. 아, 근데 위험할 뻔했어요. 왜냐면 말잔 안 왔었거든. 점멸 뺀 게 다행이야. 이게 와드 저기 강타가 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두 개가 차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건 뒤에 뭔가 있다는 거겠죠? 네. 아니, 아닐 때도 있어. 왜요? 근데 있을 때도 있어요. 빌리오. 있잖아. 나스오가. 있네, 뒤에. 소를 먹더니. 아, 있었네. 어. 하지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냐면 다시 가고 싶을 텐데. 안 죽어. 우리 데리고 왔어. 네. 불러서 이거 먹으면 돼. 안 오니까 미쳤다. 다시 들어갈게. 와, 안 죽어, 안 죽어. 그 말을 봤어. 진짜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W가 왜 풀렸지? 와, 이제 와드까지 해놔가지고. 대승, 대승. 불러, 불러, 불러. 대승. 불러. 아. 힐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답이 이럴 때 지금 기분 좋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람마스가 어그로 다 빼고 오 저걸 밀어내버렸어 샤코는 사실 샤코 인형을 밀어내버렸어 뭐 할 게 없어요 라모스 그러면 어. 아, 람모스로 딜 다 받아내면서 암호목궁 이쁜 각으로 딱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깨알 정글링까지 이거 21개 먹으면은 암호가 또 갑니다. 끼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데. 어. 하지만 저쪽에 세 명. 어. 그냥 뭐 써버려. 오. 차코가 없었나 봐요 스킬이. 오. 먹었어.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안 전혀 아프지 않아. 진심을 쓰고 돈을 쓰고 죽어버렸어. 안 아프네요. 전혀 아프지 않아. 다시 가보시다 그럼. 빠지면 돼요. 이렇게 왔죠. 한 발씩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7킬 7됐어. 그리고 집에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고 또 먹어요. 그냥 깨니까. 스코어가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채팅창은 주제보다 잘한다. 그분 아이언 아닌가요?
네. 아, 자진사네. 아, 이런하고 좀 다, 아이고, 여러분. 아이. 다르죠. 갑자기 저기 정상 결전이 열렸어요. 미드에서. 상관없어. 바텀 타워가 안 부서졌는데 정상 결전이 갑자기. 지금 가면 못 잡아요. 어차피 제가 잡을 수 있을 때만 갑니다. 서로 바텀 경험치를 버립니다. 이거 좀 오면은 제가 먹으면 되는데. 사네? 근데 템을 사야 돼. 템 사서 더 강해져야 돼. 아, 더 강해져야 네. 돼. 헬멧의 발걸음으로 이속과 그럼요? 저항력을 챙겨줍니다. 오, 몸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주변에 있으면 이제 따끔하죠? 차코가 따라오네요. 근데 요때쯤에 이제 샤코가 용이라도 먹자 해가지고 15분 용이 지금 아직도 그 네, 안 먹어요. 여기 장수하고 안 먹... 있어요. 네, 안 먹어요. 용 상관 없거든요. 그래. 용 먹는 건 재미없죠. 네. 어, 벌레? 가진다고 하면 돼요. 어, 이거 이리소. 어, 아, 샤코. 람머스가 있으면 식탈이 들어올 수 없어. 그러네. 안 죽으니까. 확실히, 확실히 그러네. 그리고 저거 뭐야? 어? 도발 걸어버리면 그 물몸들 피곤하거든요.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치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 아, 내가 먹어. 내가 즐거워야. 내가 즐거워야 돼. 어, 샤코. 괜찮아 이거. 빠졌어. 어? 막 찍어, 막 찍어. 갇혔죠, 갇혔죠. 막 찍어. 공대 맞으면 샤코 사망이죠. 패스 사망. 거기 뭐. 아, 나 이거 왜 자꾸 안 저기 하지? 어, 왜 자꾸 안 바꿔오지 이걸로? 어, 도발? 어, 도발 걸렸어요. 걸렸어요. 공대까지, 공까지 쓰나요? 아아아아, 나이스. 그 다음에 가고 도망가기가 안 됐죠, 샤코? 우리 편을 구해줍니다. 소울. 아, 늦었어요? 샤코가 퍼지면서 아, 아 이거 뭐 이러면 이게 처음에 요즘에 15분 항복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 싸움이 또 일어나면은 오기로 항복 안 누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드디어 16분 30초에 그래서 아마 그 20분에 끝날 겁니다. 이거. 보통 우리는 100킬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빨리 끝나겠네요. 스웨이는 카드 살고 뭐 어디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네요. 그렇죠. 그냥 왜냐면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렇게 탑이 압도를 하지 못했으니까 저랑 호흡이 좀 안 맞아요. 아까 들어갔을 때 가졌어야지. 그랬으면 탑 계속 갔을 텐데. 자, 탑은 말자가 유연하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나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거 이거 먹죠 얘는? 왜 먹는지 모르겠네. 라인이 되게 너무 저쪽에 있어가지고 먹나요? 껍질껍 먹나요? 이것도 먹으려고 할래? 어, 갑자기 저 두꺼비를 두꺼비를 왜 먹지? 두꺼비를 왜 먹어? 같이 나눠먹기. 콩 한쪽도 나눠먹기. 이상한 애네? 우회가 돈독해지죠. 콩 한쪽 나눠먹기. 미드에 분명 CS가 오는데 네, 안 먹고 이러고 있네요. 저기 마무가 저거 찍는데? 아, 라인을 땡긴 다음에 같이 급습하려고 하나봐. 그래도 이렇게 정글 먹으면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어어, 그래서 갱을 안 해줘. 네, 안 가죠 이제. 다시 안 가버려. 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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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이브? 어? 한번 복수해야죠. 두 번. 두 번 재방송 했는데. 가야죠, 가야죠. 아, 갈 건 가야죠. 지금 깊이 들어왔어. 스웨인 지금 깊이 들어왔어. 와. 와, 깔끔하다. 아~ 진짜 깔끔했다. 어, 좋아. 따봉. 궁도 못 썼어. 아, 말자가 대호응이 이쁘게 한다. 잘하네. 그러니까 먼저 하지도 않고 나중에 하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킬 욕심도 없고. 야, 니네 이걸 왜 먹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봐, 봐. 적당할 때 딱 해주면. 뭐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안 도와주죠? 이런 뭐,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한테 뭐 좀 서운한 짓 했어? 아, 같이 안 해.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겼기 때문에 채팅을 치지 않잖아요. 어차피 이겼어요. 이건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겨서 그러니까 다야가 막 공격하면서 안 도와줘. 뭐 샤코도 계속 잡고. 아, 이거 너 와드도 안 바꿨네. 여기 근처에 있어요. 경험치 같이 먹어요. 모른 척. 약간 그냥 집에 가는 척. 모른 척. 아, 옆에서? 네, 옆에서 같이 먹어요. 옆에 보면 왼쪽에 경험치 바가 올라가죠. 네. 사냥은 우드러가고 약간 지켜주는 것처럼 하면서 경험치를 먹는 거죠. 아, 이거 꿀팁이다. 네, 근데 저 친구는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타나서 채팅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아, 경험치를 내 경험치를 빼서 먹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통.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저는 아, 렌즈! 아, 렌즈! 우리가 이럴 때 많아요. 괜찮아요. 렌즈 없거든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이제 40초 있으면 한 거 나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야도 그 생각으로 정글 먹은 거 아니냐고.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엄밀히 다르죠. 라인 경험치는 옆에만 있어도 먹는데 이거는 정글 저건 낙타를 쳐야지만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기 브론즈들은 중간에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아시잖아요. 네. 그냥 가요. 그냥 기분 상해버립니다. 네. 그냥 끄고 가요. 갑자기 뒤로 막 후진합니다. 아니면 학원, 학원. 응, 시간이 여유있게 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쓰고. 왜요? 제가 먹는다, 제가 먹는다. 어, 뭐야? 아, 마이구미? 좀 색다른데, 맛있죠?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르시네요. 맛있죠? 안에. 들어가죠. 아직 맛을 안 느꼈어요, 아직. 어, 아직도 안 느끼면. 미각이 없는 건데. 어, 어. 와. 아니야, 아니야. 못 잡았어. 갑자기 전멸을 썼어, 스웨이. 스웨이 전멸을 썼어. 내가! 그렇지, 강타로. 원딜 걸렸어, 원딜 걸렸어. 안 가, 몰라. 스웨이가. 원딜 걸렸는데, 안 죽었어. 원딜 안 죽었어. 두 번. 이거 빠지려고 했는데, 아, 불러. 오, 죽었어. 자야도 살아갔는데 죽었어. 와. 어, 스웨인 역시 세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사망할 뻔. 그 다음에, 뭐 가야 되죠? 스웨인이 아까, 전멸이 뻘로 빠져서 그러는데, 스킬, 전멸을 피하면서 했으면 다 잡았다. 마방 하나 갈까요? 마방 좋죠. 마방 좋죠. 마트도 하나 사세요. 예? 마트. 아 맞다 이거 사야 돼. 아 마트 하나 사세요. 이거 사고 이거 사야 돼요. 마트도 한번 사주세요. 어 근데 왜 항복을 안 하지? 이상한 애들이네. 22분 지났는데. 신화템 맞네. 신화템을 안 가네. 이거 보니까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알고 있어요.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가면 돼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OPGG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요 일단. 자 야스오가 앞에 까불어 깜짝 쓴 장 핀이 앞에 있다가 근데 공 못 맞췄음. 아 공을 썼네요 생각보다. 네. 괜찮아요. 공은 금방 또 돌아오니까. 바다드래곤에 픽을 하면서 자야가 먼저 때리기 시작합니다. 공은 또 어차피 금방 돌아오니까. 상대방이 안 보이는데? 안 하나 봐? 까불어 있나 봐요. 이제 다 채워가지고 절대 죽지 않아요. 이젠 절대 진짜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마방까지 만들어. 아 진짜 안 죽어요. 어 이거야? 어 이거라고? 아니네. 다 막 추적하고 있어. 야 우리 이거 봐. 이거 야스 죽는 거. 어? 아 배가락이. 큐가 금방이라. 하코 유혹합니다. 자기한테 군대를 던져달라. 와 여기서 이쁘게 한타 한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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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밀려.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스킬 내가 먹어야 돼. 우와. 내가 먹어야 돼. 어 샤코. 어, 이게 산대. 어. 왜 도망가는 거야? 왜 도망가는 거야? 갇혔다, 갇혔다. 왜 도망가는 거야? 나를 믿어야지. 자야는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정글 먹고 있거든요. 자야. 아, 씨. 어, 살았어. 아니, 왜 어디? 스윙도 잡았어요. 말자가 스윙 잡았어요. 아, 왜 정글 먹고 있지? 어, 그 힐러서 힐러서 밀려가 약 먹고 살립니다. 아, 잘하겠다. 어, 근데 좋은 승부였다. 이거 용을 두 개나 먹었기 때문에. 현상금 잠깐 봐도 될까? 현상금 3개 걸렸습니다. 혹시 미포는 이걸 뭐 그냥 죽이면 되죠? 네. 아니라다 미포. 네. 어, 깜짝이야. 어, 못 먹는 줄 알았네 킬. 빨리빨리 부자가 돼야 돼요. 원딜이 크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누구세요? 누구 지켜보고 있네. 원딜은 원딜이 크는 것보다 내가 크는 게 더 재밌어. 아이 원딜이 크는 거 한참 걸려.
해가 뜨면 빨리 깨. 네, 빨리 돼. 빨리 나는 죽지 않아. 안 죽어, 안 죽어. 그리고 귀찮아서 람모스 안 때려, 애들이. 안 죽으니까. 포커싱 안 해. 후순위로 가죠, 람모스. 그리고 이럴 때, 이것도 먹어요. 갑자기 스윙 달립니다. 스윙 저 안 건들잖아, 옆에, 앞에 있어도.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스윙 가는 거 하다가. 있는데... 어,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지금 살려줘야 돼. 서로 빠져. 왠지 큰 애들끼리. 더블 한번 빨리 더 눌러버리고. 스윙 궁 안 쓰면서. 약속 올라오죠? 약속 가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다시 빠져. 오, 우는 거 알고. 응. 그럼 이제 밑에서 우리 편 우디르가 올라와요. 그때 같이 약속을 치면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어? 상태가. 람머스? 안 죽어. 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람머스. 이포의 궁이 지금 사운드로 가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어, 스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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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자가 없었어요. 말자가 엄청나게 아니, 괜찮아요. 여기. 여기는 사실 승부가 끝난 건데, 우리끼리 싸우지만 안 하면 이게. 아, 이거는 게임이 끝났죠. 게임이 끝났는데, 이제 현상금을 좀 나눠주고 했습니다. 좀 먹어도 뭐, 별로 필요 없죠. 아니 이겼어? 질 수가 없어요. 잠깐 이겼죠? 이겼어요 이거는. 이겼다고 말자도 이렇게 하면서 미드타워는 먼저 부서졌네? 미드타워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 32대 13이 중요한 거죠. 네. 33대 13이면은 뭐 사실상 5배를 넘죠. 초반에 이 인베를 극복을 못해요. 여기 티어들은. 초반에 그 무너지면은 채팅으로 싸우느냐고 예. 본인 할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격차가 초반에 많이 벌어져요. 오디르가 좀 약간 나 저거 내셔남작 먹고 싶어라는 좀 핑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는 먹고 싶은 거지? 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글이 결정하는 거. 아... 이거 리포 나오지. 피하게. 리포는 좀 앞으로. 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못 들어와요. 피하고. 어? 왜냐면 도발 자기가 먼저 걸릴까봐 얘를 보호해주면 돼. 와 너무 아파. 말자 좀 있는데요. 아무 뭐 아무 이거 공 대박 수 있죠? 미포로 향해 들어간다. 아무 들어가면 이제 아, 야 이거 공 야 공각 아무 공각 묻혔다 이거. 아무 공각 묻혔다. 아니 다 살아나갔어. 일로 갔죠. 없어요 지금 딴 데 있어요 이렇게. 가야가 계속 합류를 안 해.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이게 죽이면은 튀어나오겠어요? 여기고 여기서 죽이고. 다 따로따로 다 한 명씩 맞습니다. 이제 와 이제 와. 원피스 알라방타처럼 아. 따로따로 붙습니다.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귀찮게 지금 다들 오거든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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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만 이니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스웨인이 도착하면서 갑자기 좀 상황이 안 좋아졌죠. 어? 아무도 갑자기 못하고 뭐지? 왜 들어갔지? 말자로 하나 잡았어. 근데 이제 스웨인을 잡았어. 아 그리고 우디르를 못 잡을 거야 아마. 스웨인 포커싱해서 잡았어. 탑 애들이 동시큰 애들이 때리고 있고. 어? 우디르? 우디르 됐어? 어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오 사라지면서 어? 800은 됐네요. 근데 아~ 진짜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근데 신화템은 진짜 안 죽어. 아니 이거 딱 그냥 타이죠. 이걸 타이죠. 신화템 알죠? 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신화템 중요한 건 아니야. 진짜 좀 저는 이거 3대수 정립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유리하니까 또 예 대충 대충. 네, 대충 하는 거죠. 이거 이상하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네. 지금 브론즈 템포로도 지금은 좀 약간 늘어지는 템포다. 아니 항복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 항복이 나 우리가 끝내는 건 아니고 네, 항복이 나와야 돼. 항복이 항복을 예상해서 대충 한 거였군요.
근데 자야가 합류를 안 하니까 자야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죠? 네. 귀찮거든요 이거. 게임이 이미 끝났는데? 여기 자, 그래. 나머지 공부해 사실상 끝났는데. 네, 나머지 공부요. 학교 공부 끝나가지고 그만해도 되는데. 우디르랑 나랑 저거. 요 그냥 권력 먹고. 그는 라인 관리이 불안해요. 어? 미포가 없는데 저쪽이 한 표를 열었습니다. 이게 살아서 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합류하면 합류하면 또 아 수현이 뭐 포탈을 파괴했어. 이게 용을 못 쓰네. 얘는 죽은 것 같은데. 자기 나오죠. 자기 나와요. 도발 걸면 되는구나. 아 분필 써서 펴버리고 자 펴버리고 이거 적의 업적을 파괴했어. 죽는다. 어, 그런다. 맞으면서 갑니다. 야스오한테, 야스오한테. 장타도 죽여버리고. 아, 무릎을 찍어요. 무릎을, 이제 와서 무릎을 찍는 건데. 자기가 못 잡았으면서. 강타 쓸 수 있죠? 왜냐면은, 강타 쓰는 이유는 우디리가 먹을까봐. 그럼요. 내가 도착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도착할 때. 이거 내가 못 죽였으면 걔는 살아갔어요. 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 게 좋다. 그럼요. 결국은 따본 걸 찍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신화템은 아시죠? 네. 네. 근데 집에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혼자 할 것 같은데. 조심해. 뭐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냐고 때리고 있는데. W를 늦게 찍는군요. 요즘 남았어요. Q를 먼저 찍는데요. 그리고 W는 처음에 정글 하기 위해서 찍는 거고요. 한 번만 하고. 네, 그 다음에 Q를 찍어야 Q가 4초마다 계속 돌아가지고. 도발도 저기 시간이 늘어나니까. 허리 아프지도 않아. 허리 아프지도 않아. 저는. 진짜 안 아파. 허리 아파. 진짜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캐시 때리는데 안 아파. 약 올려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아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시간을 얘 자꾸 이렇게 돌지? 이거 버리지. 뭔가 이 그 자야가 안 와요. 자야가 안 와. 안 와. 안 걸린말. 근데 이쪽도 확신이 안 들어. 질 수도 있다는. 야, 이러다가 저거 뺏기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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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이 아니라 바론. 어. 뺏기면은 저쪽이 좀 많이 약해가지고 4대 5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뺏기고 한 명 나가고 자야 갑자기 나감 파공감. 자야가 지금 막 우리 편 정글을 먹고 있어 계속. 아까부터 먹었어요. 자야가 싸웠을지도 모름 채팅으로. 채팅 꺼놨나요? 아니 안 꺼놨는데요. 채팅 안 싸웠는데? 안 싸워요. 우리 그 파괴 애한 분위기거든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이거보다 더 분위기가 좋을 수 없죠. 근데 람바스라에서 재미가 없어. 이거 빠져요. 절대 다리 빠져. 이거 빠져요? 못 잡아요. 도주 경로도 아주 안성맞춤으로. 우리 편도 뒤에 있잖아. 네. 이거 봐도 딱 저기 진짜 샤프죠? 아, 색. 어, 좀 위험한데? 아니, 빠집니다. 우리 덩치 큰 우디로 있더라고. 구경하면 돼요, 그, 혹시 수현이 앞으로 가다가. 저, 말자가 공을 아껴놓고 있다가 스웨인한테 착각했네. 아 이거 왜 항복을 안하나? 한 600원이 쌓였습니다. 내셔남작을 찍고 있습니다. 나 먹고 싶어. 내셔남작을 그래 이제 먹어야 돼. 먹을 때가 됐어. 가자고 하면 되죠. 아니 충분히 먹죠. 이런 먹고 가면 돼요. 남버튼 빠르니까. 정글 죽었고 스토어 죽었고. 나 하고 계실래요? 저 화장실 좀. 네, 내가 갔다 올게. 아, 이거 40대 반대 항복을 안 하네. 이상한 애들. 어? 집에 왔어요? 여기서 뭘 사야 되지? 내가 가는 게 있는데 아니 그니까 이걸 지금 가? 이걸 지금 가 해신작쇼를? 아니 이걸 지금 가? 안 갈 거면 갈 거면 아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점프 뛰었나? 해신작쇼 아까 적의 업재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원래 두 번째 타거든요. 제압되었습니다. 오. 라모스는 약간 뭔가 지금도 항복을 안 한다고? 그러게 왜 항복을 안 하지? 이상하다. 아 여기서 사실 람머스가 너무 사기라서 근데 20점 많이 올랐네. 20점이면 저 진짜 많이 오는 거야. 실버 절대 못 가요. 실버 가려면 8연승 해야 되거든요. 9연승 해야 되거든요. 9연승? 9연승이 안 돼요. 한 번 지면은 29점 떨어지니까 안 돼요. 나 처음 100판 했는데 붙으라고요? 나 처음 100판 했어? 290승, 210승. 하루에 두 판씩, 세 판씩 꾸준히 한 것 같은데? 처음 100판인데 200승 아닌데요? 이번 시즌만 200승인데? 210승? 이번 시즌만 300전? 아, 400판 했어요? 아. 제가 이번 시즌에 아이언 3에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아이언 3에서 그, 지금 브론즈 1까지 기어 올라온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지옥에서 올라왔지. 아직 아이언3은 그냥 진짜 이렇게 해야 올라온다니까. 아이언3에서 내가 잘해야지 막 20몇 개씩 해야 올라온다니까요. 아 아직 또 여기 또 지옥이 있어요. 아니 강타를 3명 들고 오는 판도 있어요. 상대방이 강타 2명 드는 경우도 있잖아. 상대방이 막 강타 3명 들고 오는 애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그냥 저 뭐냐 저걸로 땡겨가지고 제가 정글 먹는데 정글 가져가는 애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타 안 쓰면 처음에 블루나 레드 먹을 때 원딜이 맛있겠다 하면서 채팅 치고 지가 먹는 경우도 있고요. 210승 171패라고요? 아 맛있겠다 하면서 야미 하면서 가져가던데. 최근에 야미 하더니 뭔 야미야 하는데 야미 하더니 제가 먹는 거 가져가던데. 아 왜 자꾸 초대를 하세요. 아이언에서 올라온 사람 처음 본다고? 아직 인간 승리죠. 아이언 탈출한 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다 적이야, 다 적. 다 적이라서. 근데 이래 두 개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언들은 녹턴이 불 끄면 우왕좌왕하니까. 나만의 상점 까달라고요? 아, 깔끔하게. 어제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그냥. 나만의 상점이 어딨나요? 나만의 상점이 요겁니다.
왜 내가 자주 쓰는 캐릭터들 싸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풀 메탈 람머스. 뭐지? 어 저거 배치 저거 이뻐요 저거. 오, 어, 얼어붙은 공포 동토? 이거 한번 오. 이거 한번 해보죠. 오, 어, 이거 한번 해봐요. 아 독극물 하이머딩 거 별로고. 인비타가 틀었네. 이거 이뻐 이거. 어 아, 백스, 와, 풀 메탈. 뭐 자꾸 줘. 아니, 독턴 이거 저거 한번 해봐. 형 원래 스킨 뭐야? 유령 독턴. 이거 사요? 네. 그렇게 할인하는데 안 살 수 없죠. 그쵸. 60% 할인 지금 막 들어. 살 건 차야지 살 건. 유령이 더 낫다고요? 약간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질리면 나쁘고 질리면. 근데 이거 사는 거보다 차라리 챔피언 사는 게 낫대. 그래 유령도 너무 많이 질려. 저거를 계속 사야 결제 태도 점수가 올라가서 좋다고 합니다. 어 골드네 얘도. 아 얘, 나한테 히오스를 알려준 미는데 히오스 알려준다. 안 미는 쌤. 오 얘 5픽 그러면 이제 무조건 옵니다. 탑이 바꿔달라고. 안 바꿔줘. 안 바꿔줘. 화장실 간 척함. 녹턴 눌러놓고 가만히 있어. 10등도 안 치고. 그리고 나중에 아 죄송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가자. 아 아니요 이거 정글 먼저 고르면은 저쪽에서 사일러스 고르고 막 이럴 수 있어가지고. 아 그 바로 오죠? 안 바꿔줘요. 화장실 간 척해. 보고 골라야죠 보고. 그래서 여기서 밴도 안 해요. 없는 척해. 이제 해. 아니 아니 안 해. 그럼 들쳐. 아니 아니 안 해야 돼. 밴도 안 해야 돼. 녹턴 띄워놓고 화장실 간 거지. 없죠? 그럼 아 제 화장실 갔네라고 생각해. 이거 또 오잖아. 아 커플리 밴드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좀 약간 불안해하지 않을까? 강타 들었죠 벌써? 변경 요청이 취소했죠? 저랑은 안 하죠. 여기 원딜이랑 바꿔야지. 그치? 서폿이 바꿔줘야지. 서폿이 그래. 서폿이 바꿔줘야지. 그래 내가 꼭 골라줘. 아 강타 들었어. 아 유치가 들었네요. 그러니까 다리우스를 하고 싶은데 카운터가 무서운데? 응.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빨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리우스니까. 근데 이건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일부러 아까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쪼다가 이렇게 확인한 거군요. 없는 척. 1라우이 다리우스 나왔으면 이제 누가 더 좋지? 현자원인가? 이것도 좀 늦게 눌러줘야 돼. 왜냐면 화장실 갔다가 좀 조급하게 이걸 다 심리를 이용해야 된다. 왜냐면 안 바꿔주고 있다가 일부러 한걸 걸리면 기분 나쁘거든. 약간 흡연충. 흡연충 느낌도 줘. 그래서 어? 이거 베니 이건 닫힌가? 아 이거 뭐 닫지 않은 거야? 이렇게 골랐는데 할 때 그때 한 4초 정도에 눌러줘. 바꿔. 그 다음에 파이팅 해줘. 파이팅. 원래 채팅 되게 자주 치는 애처럼. 파이팅. 이거 바꿔. 스킨. 뭐 이거? 산거. 아니 어디? 뭐 이거? 스킨 왜 이렇게 많아요 녹탄? 그러게. 근데 여기는 일라오이 빼고는 다 물몸이라 그냥 날라가면 끝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골라 먹는 거죠? 골라. 아니요. 이럴 때는 그 갱을 아예 안 가야죠. 갱 없어요 이번 판. 전설의 산수화도 딜러스 KDA 올 아웃 다. 왜 이렇게 빠르지? 로딩이? 그리고 여기는 아니 보통... 분명히 녹턴 보고 찍는다고. 녹턴은 보고 찍는 거고 스킬을. 아 이거요? 하셨었는데 아까. 아 근데 무슨 남머스 먼저 찍으셨을 때 제가 아니 큐야 큐. 아 문 보고 찍는다. 아 미드도 합니다. 근데 막 이거 눌러줘야 돼. 가자 우리 다섯 명 다 움직여. 이거 끝났어. 이겼어 이거는. 이겼어 게임. 이겼어 킬러스가 먼저 들어가면 이겼어 아니야, 이겼어 빨리 가. 두려워하지 마. 야 끌어. 못 끌어. 아,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야, 와, 와, 빨리 와. 뭐야? 왜 안 와? 나 아프잖아. 저항을 하다가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왜 얼씬거리지? 그러게. 어? 왜 이렇게 못 잡지? 다 가네요, 근데. 아, 1분 넘었네요. 아, 그럼 집에 못 갔다 온.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수확이죠. 와드를 좀 많이 쓰긴 했지만 전멸을 뽑아냈으니까 미포가 전멸 빠졌으니까 좀 그걸 하긴 해서 초반에 갱을 갈 수도 있을까요? 이랬게? 아니 아 풀겜? 네 이게 저쪽 먹으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 약간 동선이 전기인 대로만 가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정석이라는 게 괜히 정석입니까?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니까 그렇죠? 웬만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강타를 좀 아꼈다가. 아니 바로 뜯고. 아니 그 블레드 안 쓰고. 블레드 안 쓰고 이번에는 사실 좀 늦은 것 같은데 끝까지 쳐주다가 경험치가 좀 손실했을 텐데. 누가요? 바텀이야? 아 우리 바텀이야? 네 끝까지 쳐줘가지고 네. 경험치 못 먹으면 2렙이 늦게 달아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빨리 뜨는 게 중요해서. 여기는 중요한 건 뭐야? 본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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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어 땄어! 당했습니다. 아. 어이 마우스 어떻게 해, 가봐라. 어? 와 이겼다 이겼다. 어? 내 거 먹었네 아무가? 여기서부터 돌았네? 오 거기 있네? 하이사는 전멸 빠짐. 이거 먹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먹었을까? 리포가 물렸던 것 같아요. 전멸이 없어가지고 암흑무가 여기 와서 먹네. 다리우스 갑자기 저기로 암흑무 잡으러 간 거죠. 네. 보였으니까. 네 암흑무 딴 데로 빠지고 암흑무 저기 먹고 있죠.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죠 암흑무. 네 암흑무가 아마 집에 안 가고 이걸 먹으러 안 먹었어요. 그냥 안 레드 먹으러 간 것 같아. 제가 먹어야 돼. 여기 등치가 커가지고 맛있거든요. 아군이 가졌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명대사, 명대사.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명대사. 지금 제가 가서 이걸 따냐 못 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 이런 여기는 집에 안 가요. 킬을 하고 이게 특이에요. 특 집에 안 가. 이게 순보, 순보도 썼어요. 잡아서 잡았어, 잡았어. 이거 내가 먹어요. 아, 지금 야수가 있는데? 아, 상관없어. 나 너희 수. 네, 이 정도, 이 정도만 먹어주면 됩니다. 한 두어 개만 먹고. 그리고 여기도 경호치 같이 또. 또 피한다고? 피한다고? 그렇지. 먹고. 근데 와드 여기다 하나 또 박아주세요. 팔레블이 나올 때까지 이 경험치 좀 같이 먹어주고. 먹어주다가. 근데 야수는 죽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저거 조금 먹는다고 삐삐 때문에. 바텀에 딩크스랑 아무모가 들어갔는데. 암호무가 공제를 못 맞추고 노틸이 암호무를 맞췄습니다. 다수로 붙으면서 한타 꽝 시작했는데 노틸러스가 피가 없죠? 어 사망. 노틸러스가 암호무를 잡았는데 안됐네 아마. 레드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인연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해. 요조, 요거는 이제 가주는게 약간 성인 표시하는거죠. 탑 외롭지. 탑을 항상 내가 해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손님 손님 네 외로워가지고 좀 이렇게 와줘야 돼요. 손님이 한 번씩 이렇게 올 때 반가워요. 적당한 게 잡든 못 잡든 탑을 그래서 한번 가지고. 바텀은 그 둘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가져도 돼요 사실. 그래서 그 북지방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북위로 치면은 탑이 북쪽이겠죠. 북지방에 있는 데는 손님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되죠. 손님이 잘 안 오니까 귀한 그 막 고기도 주고. 여기 요 미드가 에, 미포가 여기로 올라갔네요. 근데 4대 3이라 지금 저쪽 좀 싸우고 있을 것 같아. 내려가서 여기 그냥 6렙만 찍으면 됩니다. 아 이거는 학원 가서 배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브론즈 특. 미드는 학원 가서 이제 배워야 돼 다시.
미드도 잘하시면 좋으니까. 시스나 이런 걸 잘 못 먹어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글을 간 것도 있나요? 아니요. 게임이 간지 안 잡혀서 정글을 갔어요. 게임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아이언에서 미드 잡으면 5분 걸리거든요. 게임 하고 싶어서. 네. 그 우리 축구단의 은혁 씨도 아이언에서 실버까지 갔는데 아이언 탈출하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고 하니까 게임이 안 잡혔어요. 안 잡혀서. 안 잡혀서 안 잡혀서.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안 바꾸네. 승률 문제가 아니에요. 안 잡혀요 게임. 착하네요. 여기 와드가 있나 봐요? 그런 거 같죠? 아무 뭐 내려갔으니까 아무 거 먹고? 내려갔네? 계속 요건 안 먹어요. 요건 안 먹고 아마 여기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이걸 먹으면 돼. 아 분명히 보였을 텐데요? 미니언에? 뭐요? 지나가는 미니언에 요편이 보였을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의 6렙이고 네. 아... 어 이것도 한숨이 나는데 중요한가요? 요거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제가 가서 키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한번 어? 또 그러네? 왜 그러지? 왜 혹시 샤워를 또 하고 싶었나? 뭘 하고 싶었나? 내가 샤워를 따고 싶어서도 아닐 텐데. 요거는 이제 빨리 나. 아, 나 왜 이러지? 감사 야스. 이제 손 풀림. 그 야스오는 자기 라인을 제가 풀어주는 줄 알고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저는 키를 먹은 거예요. 형은 그냥 형이 그냥 커주고 싶어서 네. 형을 위한 플레이란 건데. 왜냐면 도와주고 싶었으면은 먼저 갔겠죠. 저거 안 먹고. 근데 이거 써준다거나. 네, 이거는 이제 궁 한번 뜨고 집에 가야 돼. 그래야 돈이니까. 비포가 녹화는 진짜 첫공이 중요하죠. 첫공에서 스노우볼이 얼마나 굴러갔느냐. 여기서 보고 있다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야 됩니다. 아 라인을 푸시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일라오이가 밀고 있는데. 네. 레드 먹고 올라가는 거는 별로였나요? 궁을 쓰고 집에 가서 템을 산 다음에 가야 돼. 문제 남았구나. 이거 잡아. 잡아. 침도 빠졌죠? 침도 빠졌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좀. 잡아야 돼. 네가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아 우리 망함. 대방송을. 저 더블 킬. 아 나 왜 이러지? 아 나 왜 이러지? 감사. 손이 아직 덜 풀렸나? 사고인데? 킬 먹었는데? 살 거 없으면 신발 사면 됩니다. 야 쓰고 말이 없네요. 카탈리나가 또 키를 먹으면 그만큼 피곤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카미라 큰 것처럼. 맞아요. 아 걔 왜 자꾸 먹는다 칼리브리를? 아니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뭐 직권 줄 알아. 아니 왜 남의 거 와서 먹어? 이건 상도덕이 없는데? 아 자기 동네 식당까지 왜 아니 왜 자꾸... 지네 거 먹지 이거 어렵게 여기 와서 먹냐고. 어, 자꾸 여기서 먹어. 아 씨. 아무 뭐 다 먹고 이제 블루로 갔겠죠? 아 나 이거 자꾸 안 바꾼다 이거. 아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니라서.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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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같이 맞아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공포가 인형이랑 퍼펜치랑 같이 맞아. 괜찮아. 우리 바리우스가 오겠다. 어? 2대3? 2대3? 어 안 못 당겼고 전멸 쓰고 못 당겼고. 야 저 빨리 갔어. 피가 다 안 달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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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거 조금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야 일라오이는 어떻게 맞고 저 카타리나는 어떻게 맞고. 아니 근데 저보다 못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채팅 차단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 중요한 거는 내가 욕을 먹냐 안 먹냐. 내가 많이 죽이냐 안 죽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글을 또 빨리 돌리면 됩니다. 또 궁이 돌아왔기 때문에 궁 한 번 돌 때마다 카타리나 또 잡으면 돼요 이거. 어, 야스 왔을 때 도망가죠? 못 잡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늑대 쪽으로 갔죠. 네, 늑대 쪽으로 갔어요. 이거 먹고 상황 보려고. 이제부터 그냥 살릴 테니 녹턴 형은 딴 라인 가래. 그 저 용은 용이요?
용은 안 먹습니다. 지금 용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 빤스도 안 입었는데 어? 신발부터 신으란 얘기죠. 빤스부터 신고 아니 빤스부터 입고. 얘는 왜 이렇게 밀지 자꾸? 양말 신고 안 밀었으면 좋겠는데. 외투 입고 이렇게 가서 나가는 거지. 어, 저긴 피가 계속 차 있어. 야,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어? 야쏘가 자꾸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 이 미포 반응 봐. 아무 딱 와서 잡으니까 바로 반응하네요. 맵을 보는 거죠. 네. 그 3대 3 결투를 하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3대 3 결투. 녹턴이 좀 약간 아 이러면 녹턴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아, 할 게 없어졌습니다. 아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아, 싫어. 어, 할 게 없어서. 아, 할 게 없어요. 고용 창출. 아, 할 게 없어요. 아 진짜 할 게 없어요. 아, 모르겠다.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눈앞에 보이는 거 먹을 아, 게 이거밖에 없다. 올라오죠? 녹턴이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걸렸어요. 공격을 해봤는데 어, 올라왔는데 보통 포기하죠. 공까지 뺐어요. 근데 맞을 것 같은데요? 아, 아 맞았네요. 아. 여기 공을 쓰고 잡았다고. 아니, 여기. 야, 이거 때리지 마. 또 먹겠다. 아, 좋았어. 저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지가 전해졌어요. 좋았어. 어, 패는데? 좋았어, 좋았어. 제 패는데? 카탈리나도 그 노틸리스가 땡기면? 아, 궁 아껴놨다가. 카탈리나 궁 빼고. 순보? 야, 이제 빼야돼. 이제 빼야돼, 나 이거. 빼야돼. 처치했습니다. 아... 이 와중에 탑에서 좋은 소식 들렸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용을 무진성으로 쳤는데 네. 상대방이 알아채고 견제를 했는데 그걸 또 어... 상대방이 죽으면서 용을 또 다시 가져왔죠. 역전은 역전. 채팅창은 다시 주제가 더 잘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아니 이거는 좀 어려운 경기고요. 이거 어때요? 뭐죠? 일반전으로 하고요. 네. 내전으로 해요. 서로 람머스 정도 돼요. 아. 그래서 람머스전. 누구 람머스가 더 센가? 근데 주제 씨는 그 람머스 온리 람머스 아닌가요? 네. 그러면 좀 아, 좀 약간 질 수도 있다? 아니요, 아니요. 주제 씨는 람머스 전문이니까? 네. 전문이니까 나는 아니 그러니까 전문인데 다른 거래에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문인데 지면은 좀 불편한 기분 안 좋습니다. 아, 대략? 네. 아. 친한 뭐 제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데 게임에서 그러면 미안하잖아. 아, 그래서 조심스럽다. 네. 아 뭐 할 게 없네. 우재 씨는 참고로 람머스 할 때 있죠. 몹에다가 일을 안 씁니다. 몹에다가요? 네. 왜요? 도발. 왜 안 써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요. 두 번 말했거든요. 네. 왜 안 써요? 그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가끔은. 그. 자기. 아니, 그, 블루가 아... 있어도 안 쓰고. 대포, 대포 봐. 어, 날아가나요? 날아가나요? 루틸이 통하죠? 통하죠? 오케이. 루틸. 가보자, 이 오케이. 아 좋았어. 경 잘했고. 야 이거 어? 1킬 따일 거를 2킬 땄으니까 3킬 이득 봤어요. 3킬. 그럼요. 이제 슬슬 역전이 되는 거예요. 노틸러스가 그리고 병신 딱 차려가지고 바로 그 호응 해주네요. 간다고 찍으니까. 찍어줘야지. 레드를 계속 빼먹어서. 이제 9개 남았습니다. 어? 껍이 안 먹나요? 여기 지금 여기 바리오스랑 같이 아니, 까면은 아니, 바리오스 갔는데요? 아니 안 가요. 돌아와요. 어? 왜? 어디가? 어디가? 우리가 어? 이거 뭐야? 공포가 무섭지도 어, 어. 않냐? 카페드나가 와! 900원! 오 이 최고 재밌는 상황이죠? 아니 이거 공포가 무섭지 않은가? 최고 재밌는 상황이야. 왜냐면 우리 편은 약하고 나는 세고 최고 재밌는 상황. 공포 걸리는 걸 모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캐리베스 가야 되나 방금장어 가야 되나? 상대방이 아모모가 있고 근데 카타리나가 있고 사실 CC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아 저는 이거 거기 갑니다.
아예 공속은 어때요? 공속신 미친 듯이. 아 이미 샀어. 이미 샀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황금이 되게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물어보고 왜? 그 확인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 그 뭐지? 야 영업한 사람 대하듯이 아 이미 샀어요. 오 발사 오 어 끝났네. 이씨 그냥 잡아가. 아 끝났네. 아니 아니야 그렇게 웃을 일 아니야. 아, 달려가는데 아니 앞으로 이게 쭉 그거 저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왜냐면 제 마우스랑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좀 빨리 어떻게 해봐. 어떻게 왜 안 하냐 니네 좀 막으라고 미드. 아 미드 쪽으로 시야를 돌리네. 근데 갑자기 지금 미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녀석 똑똑스 옷을 이렇게 잡아서 하지 말고 아무래도 홍대표 나왔다, 미녀니까 자 이렇게 아 요거 빨리 한 병원 더 벌었으면은 돈 생기는데 지금. 네. 아 근데 녹탄이 많이 비벼놨어요. 네. 녹탄으로 한 20킬을 해야 됩니다. 네, 녹탄을 다 비벼놔서. 20킬을 해야. 상대방이 지금 녹탄이 뉴욕탈을 계속 날려서. 20킬을 해야 지금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빼졌네 나는. 이분께도 한 20킬 남았네요. 이거는 이제 같이 가야 돼요. 네, 같이. 네. 다리 없어. 야 어디가? 빨리 와야지. PS가 욕심났나봐. 끌려버리고 그냥 치면 돼. 어? 잘 얻어. 사탄이가 제일 센 애가 저기 있어가지고 상대가 안 보이지만 어, 저 미드 죽었어요. 미드는 죽었는데 이건 여기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상대가 안 보여? 어디 갔지? 죽였네? 아니 갑자기? 왜 왔지? 혼자? 혼자? 제 생각인데요 아 전멸도 있었어. 아무무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이거 꺼버린 거? 이거 이거 시야 없어? 시야 없어? 시야 없어. 그냥 껐어. 아무무도 아 그냥 껐어. 혼자 먹으려고 왔었던 거 같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야 손등까지 손등까지. 아 안돼 안돼. 아 카타리나. 아. 아. 어 가지. 어. 너 틀려서 그래. 중재해 줄 생각 있나? 아니요. 노티 잘못했어. 미안. 중재는 잘 안 하시죠? 네.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면 나한테 딜 들어오는 거 아니면 뭐 안 하죠. 그렇죠. 저한테 저는 저만 공격 안 받으면 되고요. 아 이거는 조금 게임이 어렵겠네요. 아 왜요? 카타리나가 잘 커서? 아니요. 이제 점점 이게 할 게 없어져요. 할 게 없어져요. 점점 은퇴가 빠르죠. 어, 빨라요. 지금 압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템을 잘 먹어가 템이 잘 올라가가지고 아니 애들도 많이 12킬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아. 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미포 좀 때려봐. 에이, 때려봐. 어. 1초. 근데 1라운드가 막 잘한다는 느낌 안 들어요. 이거 사실 먹고 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땡땡이 땡기는 거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어. 이거 먹고. 어. 카타리나가 무서워서. 이리 죽을 안 하네. 녹탄 파란 와드로 바꿔달라는 얘기 아닌데? 네, 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쌓인 게 좀 아파요. 바꿔. 어디서 죽어 죽을까? 이 궁이 또 돌아와요. 이거 키면 이거 키면 아 저거 원형의 나스를 사면은 돌아와서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어디로 가시는 거죠? 여기 아까 엄청...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있었는데? 네 없어졌네. 빠졌나? 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20분 되니까 그냥 딱 나와 펴버리네. 어 카테나 어? 몰라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길 수 있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뭐 사슴 사냥하듯이 너무 세다. 사슴 사냥. 이거는 멜모까지 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절대 멜모를 가지 말라고? 저 가라는 얘기예요. 과학은 괜히 과학이 아니야. 아, 우리 편 야스코한테. 우리 편 카이사가
지금 10연패 중이라고 합니다. 누구야? 우리 편 카이사. 아, 우리 편 카이사가 10연패 중이야? 과학은 괜히 과학이 아니야라는 사람. 근데 확인된 건 아니야. 아까 채팅창이 시작할 때 카이사 10연패 중. 근데 8승, 8팀을 잘했던데? 그만했어? 하는 거 봤어? 와, 이거 찍는데 아무 왜 안 죽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차펜더를 잡았고.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아군을 당했어. 오, 다당하네. 일라오 역은 못하긴 해. 어? 그게 문어발, 문어발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 와, 리플러스 좋아. 이거 홈그라운드. 어, 공기, 공기. 이거 홈그라운드. 어? 홈이 아닌데, 그게? 야, 그럼 홈이 때려봐. 와, 이게 다 너무 세다. 문어발 몇 개야? 됐어. 야, 이거 일라오 잘했으면 이거 다 닦겠는데? 5원. 자판기에서 동전 죽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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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 아퍼! 아, 이게 이래서 오른쪽 진영이 안 좋다니까요? 안 보이잖아, 저게. W 반응할 수도 있었는데. 안 보이, 안 보이니까. 아, 안 보이니까. 지금 이게. 어? 따라와. 근데 더 안 보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야를 위쪽을 공간을 두고 하니까. 여기서 기다려. 형평 딱 쓰고 와야지. 콜필드의 전투방치 사주면서 용이 이제 나옵니다. 어차피 용. 얘네들은 여기는 용 3개 먹으면 이기거든요. 근데 그 용 나오는데 제보 안 해주나요? 이렇게 핑을 찍어주면 이미 가고 있고요. 아무도 왜 안 알려주지? 30초인데 이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시간 이게 어디 갔지? 타임스탬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네. 어? 아, 바로 먹었네? 어, 이건 예상치 못했다. 근데 바로 먹고 보통 패턴이 또 먹어. 바로 먹고 용 먹으러 와서 다 죽는. 아, 근데 나무 탑도가 안 돼? 용 주나봐요? 이러면은 용이 두 개인가? 아니, 세 개요. 세 개요? 야, 가자. 지금 혼자서 미리 가? 뭐야? 이걸 뭐, 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도 여기 있습니다 그냥. 파이팅한테 너만 가겠죠? 누구기? 아, 아 안돼 안돼. 형들한테. 오. 오. 살았어. 불을 꺼놨기 아, 때문에. 아, 야, 그거 못 잡냐? 아, 아 이거 한 대씩인데. 당했습니다. 아, 녹턴이 죽을 게 많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용 세 개 먹어가지고. 괜찮지? 용이 됐잖아. 용 떠보는. 어? 근데 용 녹턴밖에 없어서 지금 녹턴밖에 없습니다. 틀렸어 이제. 살아나나요? 오, 굉장히 센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타 초시계 때문에 유유. 하! 미안하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안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파라마드라는 얘기가 좀... 아, 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예. 네. 5원? 오, 씨, 꾸준히 이거. 5원. 이거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아, 내 5원! 아, 씨. 자판기에서 50원씩 아. 있거든요. 아, 내 5원. 아니, 아, 일라올 건데 왜 내 5원? 아니, 제가 먹어야죠. 아니, 정글 속에 있으니까. 네. 길바닥에 있는 건 양보합니까? 아하.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내가 왔어. 반성 드리프트? 어, 여기에는 일라오이가 하나이로. 하마리 아줌마가! 하마리 아줌마가! 잡고요? 어, 하마리 아줌마! 됐어요? 어? 루플러스? 어? 공포를 걸어주는데 어? 어? 와! 빡빡빡! 공포 걸고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 1라운드는 나두라고! 어, 나두라고! 나도! 형 이렇게 무관심으로 빼면은 나도. 아무무가 그 사이에 또 탑으로 갑니다. 하마리 아줌마 나도! 저기 학살 중. 어? 저거 안 되는데? 아, 저기 학살 중입니다. 핫다리나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무가 계속 칩니다.
자, 그거 막아야 돼. 오, 그냥 들어가 버린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야, 형이 있어, 형이 있어, 형이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홍포, 뒤에서. 뒤에서. 아니, 왜 안 나가는 거야? 아, 왜 안 나가는 거야? 아니, 아무 눌렀는데? 아, 아무 미쳤는데? 아, 알을 눌렀는데 두 번 눌렀다. 카이사 아까 처음에 잡았으면 카이사 딜 안 들어가고 다 잡았겠네. 파괴되었습니다. 와. 치속 무무는 뭡니까? 치속 체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움직여라. 치명적인 속도인가? 어?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야? 네, 몰라. 와, 돌다가 와, 뭐야 이거? 연계가? 연계 미쳤는데? 치명적인 속도야? 네. 그게 뭐 룬? 아무거나 룬 치명적인 속도가? 그래? 야스오야던 저거라. 자. 오, 좋습니다. 아, 아, 통통. 아, 아, 남들 다 살았는데 나만 죽은 거 제일 아~ 재미없는. 아, 진짜. 제일 재미없는 상황. 야, 너 손 풀렸다며. 손 풀렸다고 아, 선언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풀리고 있는지. 가리우스랑 나랑 같이. 가리우스랑 나랑 카이스랑 같이 있어야 돼. 자, 노티리 한번. 구기기나 뭐 이런 걔로 띄운 다음에 띄운 다음에 아 걔를 왜 데리고 오냐? 됐을까? 아 굳이 왜 데리고 오냐? 다 죽었네요. 아 왜 왜 데리고 오는 거야? 아 무섭겠다. 춤추는 공 한번 쏘고 작은 카타리나 달라가 이거 약간 올리는 건데 지금? 와 올리는 건데? 아 저 이게 오늘 한 플레이 중에 제일 불쾌하죠? 펜타킬 아까 처음 이득했을 때 살리면서 목적만 챙기고 성장해야 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카타리나 분명히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투아웃이었는데 그걸 경고를 받은 그래서 1승 1패 승률이 사실상 80%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딱 이제 7번이 이기겠죠. 그리고 브런치 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저는 왜 주지 않아요. 네, 원래 잘했어도 네 아니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러운 이거 봐, 이 체계가 잘못됐어요. 26점 떨어지잖아요. 이겼을 때 몇 점이었죠? 아까 20점이요. 그 전에 많이 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왜 갑자기 왜 대답을 아. 아, 앞에서 많이 져서 이게 MMR이 좀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다. 몇 승 몇 편? 한번 이거 네. 좀 총 전적을 한번 총 전적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OPG죠. 검색을 잠깐만요. 검색을 한번 해 주시고요. 뭔데요? 본인의 닉네임. 닉네임이요? 네. 뭐 여기 있네요. 네, 누르시고. 요번에 확. 이거 그냥 여기서 가면 되는데. 이번에 실제로 진짜. 여기서 그냥 누르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뭐냐? 어디지? 인게임 정보에서 없어졌네. 그냥 누르면 여기로 가는데. 지금 확실히 210승 172패 승률 55%. 아 60% 넘었는데 아 많이 졌네 최근에. 아 55%고. 일단 좋은데 자유랭크는 5승 14패 우리랑 해서 그렇죠. 그리고 시즌 2022 시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이겼는데요?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데요? 아 녹턴이 좀 많이 아 녹턴은 이걸 제가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아 누구한테 배웠나요? 그 우리 시청자 중에 마사라고 있어요. 그 연기하는 애 네, 네.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는 그 친구가 잘못 알려줬어요. 아니 승률이 나쁘지 않은데 왜 지면 26점 떨어지고 이기면 20점 오르죠?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냥 사람이 유저가 많다 보니까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면 한 판 더? 어, 여기까지? 한 판 더? 아, 또 하면 제가 녹턴을 이렇게 못한 적이 없는데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좀 그 저기 해줘야 돼요. 반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저희 집 마우스랑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글 한번 해보실래요? 정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정글 저것처럼 하면 돼요. 아, 그냥? 네. 그 뭐 뭘 추천? 녹턴이요. 아니 녹턴하면 이긴다니까. 지금 브론즈 아니에요? 아니 나 아까 할 거 없다고. 아니 그거는 지금 어, 아모모가 네. 제 걸 처음에 먹어가지고 꼬였어요. 네. 아 아모모가. 네. 아. 근데 저는 보통 20킬 넘게 하는데 녹턴하면. 예. 예. 한번 녹턴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여기는 저거 오 16킬? 네 보통 어. 근데 져요. 왜 지냐면 20킬 이상 해야 돼요 녹턴으로. 진짜로 녹턴으로는 20킬 이상 해줘야 이겨요. 아. 팀이. 근데 제가 16킬 했기 때문에 이건 질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거는 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네 아니 16킬은 했지만... 아무것도 와. 아니에요. 녹턴으로 불 끄면 무조건 하나씩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데스는 상관없나요? 데스는 상관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포인트에 보소. 그러니까 미드는 킬이 많이 안 나는데 녹턴은 킬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저기 남버트는 어시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20킬 20데스여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20킬 20데스는 사실 나오기 힘들어요 녹턴으로. 아, 킬을 먹으면 그만큼 세지니까. 네. 자 아래 들어가보면 여기 녹턴... 이제 13킬 9데스 아, 24 어, 14킬 했는데 이겼는데요? 이거는 버스 탄 거죠. 아 우리 편이 잘했구나.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아, 아 짧은 단검이 짧은 단검이 해줬네요. 네. 그래서 14킬을 7 데스를 했지만 버스예요. 이거 버스 탄 거. 녹턴은 14킬 7 데스 브론즈에서 한 버스 탄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짧은 단검이 엄청 잘했어. 엄청 기억나는데 10킬 3 데스 이런 거는 중간에 항복 나온 거죠. 아 이거 중간 항복. 네. 이거 항복 나온 거. 하여튼 보면은. 여기 골드까지 무건이라는 네. 사람이 서포트 다 먹었네요? 제가 미친 애가 있습니다. 다 맞춰요. 오. 얘 약간 저 부캐 같아요? 부캐 같아요. 아. 버스 탔어요. 또 10킬 3데스라 아. 버스 탔어요. 버스. 이것도 10킬 3데스지만 10킬 3데스 11호시지만 버스 탔다. 버스 탔어. 버스 탔어요. 어, 이렇게 해서 기록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저 밑에 다른 기록을 더 봐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사실. 아, 네 보여주세요. 튜토리얼은 아까 잘못 눌렀어요. 여기 이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쭉 내려 보시면 쭉 내려 보면 뭐야 이거? 이거 아까 봤던 거. 내가 봤던 거고요. 아, 봤던 거고. 이제 더보기를 어? 누르면 졌네요, 확실히. 네, 7킬 10데스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없고요. 어, 이거 어떻게 이겼어요? 또 버스 탔나요? 이거? 이거는 뭐지? 아마 항복해서 이겼을걸요? 한 명 나가가지고 쟤네가 어 17분 57초 한 명 나가가지고 이겼을거예요. 아 11킬 어 2여시가 있네요. 아 근데 좀... 여기 상대 한 명 나가서 이겼어요. 아 한 명이 안해서 네. 자 녹턴 5킬 13 됐어. 이게 진게 많이 나오지? 이상하네. 지고 14킬로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 지금 아군의 마오카이도 스탯이 좋고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왜 진 거지? 얘가 14킬밖에 못해가지고 이게 게임 시간이 30분 넘으면 20킬 이상 해줘야 돼요. 돈이 더 많은데 네. 5천원 가까이 더 많은데 돈을 활용을 못하죠 애들이. 토탈 킬도 13킬이 더 많고 이즈 딜량이 만 딜이잖아요. 심지어 바론까지 먹었어요 레드팀이. 그리고 여기는 용도 3개 먹고 여기 3이라가 미드잖아요. 이게 숙제요. 어떻게 이겼지? 졌어요. 아 어떻게 졌지? 후반 가면 져요. 팽이 없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녹턴은 킬값을 좀 못한다? 네 후반 가면은 제가 가는 게 원형낫을 가기 때문에 네. 불 끄고 빨리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원형낫을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원형낫이 드락사로 원형난 무조건 여기 당황하는 게 너무 재밌어. 불꺼졌을 때 당황하잖아요 애들이. 네. 어 불 난가 그리고 뒷걸음을 쳐요. 모든 라인이 불꺼지면 한 발짝 뒷걸음을 쳐.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롤을 하는 게 아니고 녹턴을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전성기였거든요. 아, 아 그러네요. 네, 여기가 이제 9승 1패한 구간인데. 어, 근데 20킬 안 해도 많이 있긴 한데요. 이때는 그 원반을 안 가나 가는데 원반. 자, 다 피해를 입힌 챔피언이 3초 이내 처치되면 궁극기 최소 시간이 20분을 돌려받는 거예요.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계속 불 거, 계속 불 거, 계속 불 거, 계속. 아니 이상한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니까요. 아니 이게 12킬을 냈다. 이상한 건 아시네요. 이상한 거 보고 없는다. 에? 근데 후반 가면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하는 이유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면 재밌죠. 좋지만 이기면 좋지만 죽이, 남을 죽이는 쾌감이 이런 거 3킬 3데스 15워시 하잖아요. 재미 드럽게 없어요 이거. 아 이렇게 이겨도? 이겨도 재미가 없어요. 회신 작쇼에 뭐 이렇게 네 해서. 이거 가봐야 뭐 소용없고요. 이런 거 이런 것도 금방 끝나네. 30분 이내면 아. 하이머 팀 이거 진짜 많이 이겼네요? 아 저는 뭐 다 혼자 이제 버스 탄 것도 아니에요. 아, 제가 다 혼자 갔다 이거 여기. 아, 진짜 많이 이겼어. 진짜 여기 많이... 다 팔았잖아 여기. 진짜 많이 이겼어. 심지어 여기서 그것도 있는데 누누를 제가 할 줄 모르거든요. 네. 그거 어디지 누누? 누누 더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더 내려요? 여기다 여기다 이거. 여기 할 줄 모르는데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거 할 때 그 뭐지 상대방이 아이고 이건가? 이 게임 어떻게 봅니까? 이건가요? 아, 예. 여기서 이상한 짓거리 했는데 상대 막 이거 강타를 둘이 들었죠? 네. 유미가 강타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났는데 네.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강타 둘 들어온 거 보고 우리가 급화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강타가 두 개일 수 있다는 게 네. 유미 강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이게 강타 유미 많이 나와요. 그 골드가 네. 17,000 골드, 17,000 골드 나거든요. 네. 근데도 계속 게임해요. 17,000 골드가 나도. 왜냐하면 저쪽에서 계속 화해를 시도하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 눈으로 더럽게 못하는데 할 줄 몰라서 여기 그 하지 마라 유미야 장난 그만해라 이제 우리 그냥 하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뭐 자꾸 타일르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애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둘의 사이를 돈독하게 다시 만드는 그럼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거군요. 제가 했던 게임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편이 강타 두 개 들었는데 상대방도 두 개 들고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강타가 네 개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강타 4개인 경우도 종종 나와요. 강타, 그 강타 3강타, 3강타 든 판도 있고 우리끼리. 우리 편이 강타 3시 들고 와요. 예, 그러면 예. 다 정글만 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상대편의 스펠은 이 게임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데 모르죠. 자, 야 우리 강타 2개 나 어때? 근데 사실 우리도 2개야 이러면서 제가 이 판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녹턴을 예. 골라놨어요. 근데 뭐지? 얘가 벤을 했어요, 녹턴을. 아, 그래서, 그래서 분위기 녹턴을 왜 벤 했니? 그랬더니 재밌잖아.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재밌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야지. 그러면서 이걸 눈으로 고르고 제가 바로 밑으로 달렸죠. 네. 바텀으로 달렸죠. 아. 정글 안 먹고. 아. 그래서 막 해집고 다니고 했는데 근데 이겼어. 근데 갑자기 그냥 누가 유미가 저 강타. 아, 처음에 몰랐어. 유미 강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데 유미 강타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 유미 강타네?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정글로 돌아왔죠. 아, 다시. 아, 이길 수 있다. 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네. 아. 유미 강타 진짜 좀 너무해. 아. 이거 너무한 판이고요. 유미도 재밌으려고 저렇게 했네요. 여기는 이거 봐요. 유미 아이언이잖아요. 브론즈에 올라올 수 있으면서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아. 섹시, 큐티 섹시 한 소희. 안 올라오죠. 유미도 재밌고 싶어서 강타 들어가. 저는 지금 저 올라왔는데 얘는 아이언이잖아요. 지금 브론즈2까지 올라왔는데 네. 얘는 아이언에 그냥 있는 거야 얘는. 아. 네, 아직도 아이언에 돌고 있는데 브론즈를 안 올라가고 브론즈2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쵸. 야, 그러니까 승률이 50, 60%까지 됐다는 거니까. 네, 60% 됐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져가지고 그래. 근데 승률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게 초반에 할 줄 모를 때 녹턴을 배울 때도 솔랭을 해가지고 녹턴을 배우려면 작년에 배운 거 아니야? 네. 2022 시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려면 일반 게임도 하고 AI 전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을 완성한 다음에 실전에 써야 되는데 네. 저는 그냥 바로 솔랭을 돌리니까 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또 원영난 여기 있네요. 네. 원영난은 무조건 있어요. 아, 이 원영난이 있네요. 여기? 네. 있어요. 있어요. 이 다섯 개 중에 하나 추천이 있는데 요거에 꽂힌 거거든요. 처음에도 원영난을 골랐나요? 네.
처음에 딴 거 골랐는데 처음 배울 때 골랐는데 갑자기 그 저랑 같이 하는 그 친구가 궁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궁을 어떻게 계속 쓰니? 그랬더니 원영락 가면 계속 쓴대요. 그래서 원영락에 가서 킬을 했더니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영락을 그때부터 계속 썼지. 아, 이제는 딴 거는 절대 들 수가 없는. 네, 아 이거는 무조건 이리로 가야 돼. 이거 원래 발분 들고 뭐 이거 이게 양날도끼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원래. 예. 직박형이 저렇게 가더라고요. 아, 직박형이 정석으로 가죠. 네, 정석으로 가죠. 그리고 정석으로 안 가면은 트롤이라고. 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가면은 궁이 너무 늦게 써져가지고 재미가 없어. 녹턴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네. 좀 우리 편이 좀 싫어한다. 아니,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편은 그 남의 그거를 볼 애들이 없어요. 아니, 만약에 다 5인 큐. 네, 5인 큐? 5인 큐. 그러니까 아, 우리 친구끼리 할 때. 아, 친구끼리 할 때. 친구끼리 할 때 친구가 기어라 나는 너 다 좋은데 원형 나서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이거 조금 재미없지만 네. 발걸음 분석이랑 치르기 양락 도끼로 갈 수 있나요? 아니, 못 가요. 근데 그 정도까지 부탁을 해도? 아니 그러면 마이를 하죠. 이거를 이거를 못 쓸 거면은 네. 그냥 녹턴 자세를 안 한다. 네, 마이도 저는 공속만 가거든요. 네. 치속, 공속, 공속. 네. 겁나 빠르게 그래서 겁나 빠르게 하고 잡고 샥샥 잡고 네. 잡고 이것만 가가지고 마이를 한번 볼까요? 마이 그래서 어떤 템티로 가나요? 모랑을 먼저 가고 크라켄 가고 구인수로 갑니다. 아, 이렇게 세 개 가는 거네요. 많이 가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이제 뭐냐? 치명적인 속도 뭐 이렇게 가죠. 치명적인 속도가 뭐예요, 대체? 공격 속도가 상승함. 네. 마이가 진짜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3코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는 혼자 먹거든요. 용도 혼자 먹고 그러면 약간 지고 있을 때. 혼자 가가지고 바론을 먹잖아요. 몰래. 그러면 애들이 막 그때부터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가지고 이거 혹시 우리가 이길 수 있나 하고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지죠. 네? 그리고 질 때도 많죠. 근데 마이가 크면은 거의 잡기가 힘들어요. 여기 브론즈에서는 브론즈 실버에서는 아마 못 잡을 거예요. 네. 치명적인 속도. 아모모가 치명적인 속도로 가? 저거는 사실 좀 잘하는데 그냥 들어와서 놀았던 것 같은데. 아니 한번 해보세요 정글을. 아, 정글 한번 정글 되게 재밌어요. 정글 하면 딴 거 못 할 걸요? 정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려주세요. 네. 뭐 먹으라고? 아 예. 뭐 먹으라고 알려주세요. 제 걸로 로그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갑자기 땡기네요. 정글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CS 스트레스가 없거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게임의 주인공은 정글이에요. 노 스트레스 예스 잼. 네. 이 게임의 주인공은 정글이다. 정글. 팀원이 욕한다고요? 자, 시간 관계상 딱 한 판만 하고 네, 안 가면 되니까 안 가면 아니 그걸 하면 돼요. 그냥 채팅창을 끄면 돼요. 거기서 롤 안에서 0킬 2데스 하면은 끄시면 돼요. 아 채팅창 처음부터 끌 필요 없고 처음부터 끌 필요 왜냐면 내가 2킬 0데스 하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받는 채팅을 봐야죠. 그래야 더 힘이 나지. 안 그러고 컴퓨터랑 하죠? 그럼요. 아 맞다 잠깐만 녹턴 하라고 했죠? 네. 있나 봐야 돼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키보드 마우스 하는 게 되게 초보자 같은데 또 막상 해보면 좀 잘한단 말이야. 한 실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저요? 네. 아니요 못해요.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예요? 난 모르죠. 있는 거예요? 아 로테이션이나 있어 무조건? 아 근데 있는 거래? 그거 하려면은 풀어야죠. 뭘 풀어요? 그 랭게임 하려면 로테이션으로 못해요. 아 그래? 있나 볼게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 그때 우리 잡법대전 할 때 혼자 미드 가가지고 한 4킬 5킬씩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수준은 아니더라고. 우리 수준은 아니더라고. 아 랭겜 아니 랭겜 안 돼. 녹턴 말고 딴 거 없나요? 아 녹턴 해야 재밌죠. 불 거야 재밌어 불 거야 이제.
아니 다른 거 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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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요 요거 한 번만 돌려볼게요. 연습 연습해서. 아 스킬을 외워야 되니까. 아니 화장실 갔다 올게. 네. 그리고 OPGG 키고 딴 거 안 고릅니다. 아니 나 대충은 알아. 불 끄고 끈끈이 끈끈 앞에 촥 그리고 하나가 뭐더라? 어 그거 보호막 그리고 패시브가 홀로록 도는 거 대충은 알아. QWEQ 오케이 끈끈이 끈끈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아이템은? 것을 아이템 뭐가? 파랑색? 초록색?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못산 못산 아 그러네 강타가 아니네. 초록이? 초록이 가요? 보통 뭐 무슨 색으로 가요? 어떤 거요? 그 빨간색이요. 애완동물 아 빨간색이요. 아 제가 이걸 안 했어요. 강태를 안 들어가지고. 아 또 한다고요? 그냥 해요. 아니 그 스킬 좀 한번 써보고. 네. Q 3마? Q 2 3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W Q E W 아니요 Q W E E부터 올린다고 그러던데? 아니 W 정글 먹을 때면 W 아 최종 최종 3마 최종 3마 최종 3마요? 처음에 말고 네 Q E W 그죠 Q E W로 순위 올리자 이게 E를 먼저 누르거나 아니면 Q를 먼저 누른다고 하시면 이제 W를 써가지고 예, 보호막을 찬 다음에 하면 좀 빨라요. 그래서 그거 똑같아요. 그 정글이 안 들어가요 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몇 초 차이 나더라고요. W로 안 쓰고 그때 차이가 있더라고. 그 저는 그래서 W 써요. 네, 그 정글에도 들어가던데. 다들 저거 왜 써요 하는데 기본 지적식 효과에 30% 네. 있는데 네. 적의 공격이 스킬로 적용돼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지속 효과 때문에 30% 오른 거 아니야? 굳이 W 안 쓰고? 아니 아니요. 공속이 좀 달라.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60%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몹의 W를 막아서. 근데 욕만 된대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좀 시간 차이가 있던데? 남던데 이렇게 W 쓰면? 그러니까 W 패시브 때문에 빠른데 용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60%까지 오르냐 이거지. 근데 형은 오르죠. 되는 것 같다. 네 오르죠. 아니 여기 말고 이거는 그 상대 챔피언들 상대로 나온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근데 난 그렇게 하는 게 빨라지는 거야. 때리고. 네 때려. 동선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일단 때리고요. 방탄을 안 쓰고 이제 때린다 하고. 근데 내려와서 그걸 먹어요. 아 이걸 먹고? 네. 블루일 때? 네. 요걸로 해볼게요. 지금 공속이 1.5예요. 그죠? 네. 해볼게요. 안 누르는데? 그래도 써? 기분 네 그래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쓰세요. 블루를 먹었을 때만 마나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먹고 저 일단 고정으로 네. 갈게요.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아, 마사 그렇게 알려줬는데 더블 쓰면 빨라진다고. 1.05. 하고 끈끈이, 끈끈이는 공포에 빠지죠. 그걸 걸고 있어야 돼요. 걸고 목줄을 계속 걸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공속이 빠르다. 여기 이 상대 한에서 아 이동 속도가. 아니 그 Q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때리면 좀 빨라져요 또. 그렇죠, 빨라지죠. 이동 속도와 공격력이 증가해. 네. 이거는 공속 증가, 아 이속 증가, 이건 공속 증가. 여기 깔아놓고 그 위에서 때려야 돼. 그 위에서. 아 위에서. 네. 깔아놓은 데 위에서, 장판 위에서. 그 장판 끝에서 때리면 더 빨라진대요. 그래요? 네. 왜? 그 끝에서 때리면 그 끝에서 때리면 더 빨라진다네. 방탄은 얘한테 쓰는 게 좋아요? 네, 얘한테. 왜요? 두꺼비가 많이 뚱뚱하니까. 여기까지 먹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먹고. 그냥 엉망으로 막 때려도 네. 3분 46초거든요? 네. 되게 빨라요. 안 한 게 되게 빠른데. 그러니까 리쉬를 받으면은 3분 20초 안에 끊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위아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뭐 위로 먹어요? 갈지 아래로 갈지. 껍이 이거 먹고. 네, 두꺼비 먹고. 이거 버려버리다. 2를 눌러버려 그냥. 2를 눌러 공포로 걸어버리세요. 아 핑크니를? 네.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 그때 막 때리면 돼. 오케이. 정글링 돌 때 공포 쓰는 거 아니라는데?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써도 돼요. 그 시간을 어차피 돌아오면 돼. 근데 이속밖에 증가를 안 해서 이게 피해를 아니 제가 안 받긴 해. 어 안 받잖아. 피해를 안 받잖아. 그리고 여기 지나갈 때 하나씩 먹고. 약간 그런 게 중요해. 아, 이게 일단 그 이게 마우스가 작긴 작다. 뭐가 왜 이렇게 작아? 이래도 작아요. 마우스 커서 크기. 이게 근처하면 그런 거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죠? 스킬 올리고 그거 하고 그리고 아이템은 요거 드락사를 갑니다. 드락사를 드락사르의 원형낫. 네. 밤의 끝자락. 아니, 이 정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중무를 가요. 중무를. 아 요거 세 번째? 네. 세 번째. 아 근데 여기는 네. 또 원형을 많이 다 추천하네요. 이 정석이네요. 그럼요. 발본을 가면은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안 눌러. 아, 안 누르는 걸 템을 사야 돼요. 우리는 누르는 걸 사면 복잡해져. 오케이. 공터서 날아가기도 바쁜데 Q 2 걸고 Q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 발본까지 쓰면은 아, 복잡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야, 이 정글 서포트 하면은 거의 최고 속도죠? 아니죠. 정글 원딜이 최고 속도죠. 서포트는 오래 걸린다 했다. 이거 내 건가? 이런 거야. 어 잠깐 금방 잡. 13초 만에 잡히잖아. 너무 빨리 잡혀. 역시 정글이야. 어 이제 오늘 주캐 뚫습니다. 어 이거. 어 제가 먼저네요? 네 녹턴을 눌러놔야 돼요. 녹턴을. 정글 누르고 녹턴을 눌러놔야 애들이 딴딴한 거 해줘. 왼쪽 만약에, 왼쪽 두 번째 줄 빨리 만약에 빨리 녹턴을 눌렀는데 네. 눌러서 녹턴을 배내버리면 네. 그러면 저는 그거 하면 돼요 그냥? 네. 나도 재밌는 거 할게. 네. 우리 편이 배나하면 하면 되죠. 그리고 배는? 배는 라모스를 배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카직스를 배나든지. 라모스 배야 돼. 카직스 람머스 사일러스는 벤 해주네. 원래 저거 할 때 사일러스 나오면 짜증나거든요. 궁 뺏어가가지고 형태로 그 기본을 바꿔주네요. 네 OPG가 알아서 해줘요.
어, 바꿔 서포터랑 바꿔달라 그래. 서포터랑. 왜요? 아 빨리 바꿔달라고 해 빨리. 왜 어차피 아니 빨리 바꿔달라고 해. 난 이거 할 아니 왜? 바꿔야 돼 지금. 바꿔야 된다고. 왜? 아 먼저 하면 얘들이 다 저거 한다니까 딴딴한 거 한다니까. 그래서 녹턴 힘을 못 써. 빨리 바꿔달라. 아 빨리 바꿔달라 해 빨리. 아,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그 아 빨리 아 왜 안 바꿔줘 바꿔달라 아니면 원딜하고도 바꿔달라 그래. 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 그냥 해야 되겠다 다 뛰다 보니까 아 저쪽 담배 피기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아 샥시들 안 바꿔주네. 아 담배 피기 작전. 아 이거 이러면은 아 암호모 했어요? 암호모? 이것도 치속 암호모인가? 암호모도 공속이 아, 빨라지는 거예요? 녹턴이 딱 등장이 약간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데 주인공처럼 먼저 등장하면은 애들이 아 녹턴이네 하고 딴딴한 거? 어 딴딴한 거 하거나 아니면 뭐 이속으로 도중에 있는 거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그래서 아까 계속 뒤로 가려고 했구나. 그냥 단지 아니 미드랑은 바꿔주네.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리 이게 도주기. 아 그러니까. 카밀. 카밀. 아리. 아리 그리고 아무 들어가면 지가. 크리스타나 더... 도망가기. 아이. 아이. 나갈까요? 나갈까요? 나갈까? 나가고 오픈 걸리. 다 뛰면 5분 걸리잖아. 미드랑은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미드랑은 정글은 안 바꿔줘. 유미할 거면 먼저 바꿔도 되는데. 아 재미없다. 재미없다 재미없어. 그 대신 이쪽은 저를 의식해서 막 억지 이렇게 했죠. 그쵸. 우리가 뭐 웬만하면 이기겠네요. 자 처음에 배운 대로. 왜냐면 이제 베인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야무진 애들이 많아요. 니코 이런 거 약간 손 타는 거 하는 애들이. 녹턴이 드락사로 말고 발걸음 분쇄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누른다니까요. 누가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다 눌러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눌러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여기거든요. 숙련도가 높으면 못해요. 아. 숙련도가 높은데 여기 있는 거야. 맨날 해도 여기 있는 거지. 못할 가능성 있어. 그래서 미리 눌러놓을게요. 정해졌으니까. 그건 뭐지? 뭔 표시지? 무무면 밟은 시력도끼가 좋대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불 꺼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미니언 생성까지 치성 아닌데 정복자인데. 불끄면 당황한다니까 브론즈는. 뭐지 나한테 오나 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요. 그걸 보는 게 너무 재밌다. 응. 오케이. 블리츠. 이거 빨리 와드 하나 바꿔 집에 가세요. 왜요? 바꿔 와야죠 렌즈로. 요즘에 그거 안 한대요. 왜요? 그 렌즈가 늦게 온다고. 아 그래요? 뭐 늦었어 이미 늦었습니다. 서포만 그러나? 저기 미드 저거 안 가주나요? 와드 만화 잔뜩 썼는데요? 어둠이 두려운가? 아 렌즈 시간이 늘어나서 바뀌었어요 렌즈. 아 저도 안 해요 서포터 할 때. 아, 나 아래로 갈게요. 저 아래로 갈게요. 또 어, 끝까지 내려오세요. 어. 이걸로요? 네. 바로 강타. 아, 이걸 눌러버렸네. 까먹고. 거기 튀어나오면 한 방에 큐를 정리한다. 빨리 보려고. 빨리. 칼날 부리도. 바로 큐. 이거 그냥 알아서 어택 땅 찍어놓고 미드를 한번 봐야 돼. 네. 어 이제 미드 간다고 하고 가셔도 돼요. 미드 간다고 찍어야 돼. 와드가 있나? 갈까? 그냥 가져온 일단 어차피 가야 되니까. 됐어 좋았어요.
오래 있으면 좋을 거 없으니까. 네, 빨리 빨리 빨리. 우리 한번 찍을게요. 이거. 아 이게 그 손해긴 한데 저렇게 가주는 게 뭐냐면은 인사예요, 인사. 성의 표시. 우리 편 미드한테 정글이 함께한다. 네 옆에 항상 내가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킬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 정글 왔네. 그래서 우리 정글은 몇 번 오고 쟤네 정글은 몇 번 오고 세는 애들이 있어요. 아 1. 네. 그래서 지금 1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2 써서 2 쓰세요. 2 2 쓰세요. 2 마지막 아프니까. 강타 안 쓸게요? 네 여기서 안 써요. 커비 커비한테 써요. 네. 지금 암모가 탑으로 갔거든요. 그냥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두꺼비 먹으면 돼요. 어차피 살아요. 바위기는 먹혔고 후 누르고 이제 먹혔죠. 암무무를 같이 잡자고 하면 돼요. 암무무를 따라가면 돼요.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따라가면 돼. 죽였다. 다시 탑으로 그냥 탑으로 빠지는데? 아 이거 바위개가 있어가지고. 그럼 저쪽 돌 쪽으로 가서 먹으면 됩니다. 돌 쪽으로? 아, 네 여기 오케이. 위에 얘가 이거 먹어야 돼. 주워 먹어야 돼. 빨리 육렙을 빨리 찍어야 돼.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못 잡아요. 못 잡아. 아 그거 어차피 못 잡아. 아 먹혔네. 아 집가. 그리고 이거 가요. 신발은? 신발은 하나? 신발 사 할 게 없네. 돈이 애매하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네. 이거 한번 봐. 라인 지금 푸시. 0대 0인데 괜찮아요. 랜드를 안 바꾼대요. 어? 그걸 왜요? 오 빨리 가려고? 응. 어 아무 맞다. 빨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먹어요 빨리. 풀을 원래 본진에서 쓰고 나오는데 여기서 써가지고. 어 가지마. 네. 가지마. 가도 뭐 못 죽여. 못 잡아. 역경. 못 잡아. 이렇게 못 잡아. 8분 넘어가겠는데 6렙 때면? 6렙 때려면? 한번 받아줘. 네 받아줘. 받아먹어서. 나이스. 게이드. 빨리. 아 지금 빨리 쳐. 빨리 쳐. 아리가 오기 전에 빨리 쳐야 돼. 계속 쭉쭉쭉쭉. 아리가 오기 전에 경험치 빨리 먹어야 돼. 근데 레드가 생기는데 어떻게 가야 돼? 니코 뭐라고요? 레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먹고 늑대 먹고 저거 먹으면 아마 아 그래도 육내 만들 텐데? 될래나? 나이스. 오케이. 역시 좋아. 6렙이 안 됐죠. 6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냥 집에 가세요. 돈이 많으니까. 아, 어. 예. 뭐가지? 황금. 아, 신발을 먼저 가나요? 공속 가나요? 신발? 아, 신발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신발 나중에 가긴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아 나 6렙 안 되는데. 어? 저거 빨리 저거 먹으면 돌멩이 먹으면 6렙 됨. 돌멩이 오케이. 살을 줬죠?
어 빨리 빨리 바트가 바트 아니 그거를 사정거리 그거 된 다음에 그래 아 됐어 어 좋았어 이거 저를 처치했습니다. 잡았다. 잡아. 아 잡지. 아 잡으니 어차피 죽으니까 잡아야 돼. 먹을까? 먹어. 용을 먹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유미가 먹는 거보다 낫잖아. 같이 먹어. 아니 그냥 집 가면 되잖아. 아니야 먹는 거. 많이 먹어. 그렇죠. 라인도 이상한데? 그 상관없습니다. 아 지금 집 안 가도 되는데요? 저거 그래? 정글 먹어야 되는데요? 만화가 없는데? 그 집에 가서 살 게 없어요. 아 여기는 정글이 커야 돼요. 지금 다 비등비등 하잖아. 폐 라인이 다. 근데 이거 사거리는 어떻게 알아요? 누르기 전에? 그 마우스를 대보면 사거리가 나와요. 그 위에 어, 거 가지마요. 가지마요. 그 먹어요 먹어. 정글 먹어 정글. 마우스 대보면 알아. 마우스를 대보면 알아요. 어 만화가 차네? 차요 이거. 이거 알았어. 되게 좋다니까요? 왜 차지? 어? 전령 먹었다. 상관없어. 전령 같은 거 어차피 라인에 풀기 때문에 상관없어. 탭 한 번만 눌러줄 수 있어요? 몇 개 먹었냐? 57. 57대 62. 괜찮아. 바텀 또 이겼어요. 근데 저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거. 뭐가요? 게임. 이제 저기 카빌 잡으러 가야 돼요. 네. 이거 알아서 치라고 그러고 한번 마우스로 보세요. 카밀 피를 봐야 돼. 아 이거 가서 잡을 수 있겠다. 아 이래서 이걸 안 가는군요 포션을. 네. 카밀 잡았대. 그거 먹지 말고 카밀 잡으러 가세요. 카밀 지금 포탑 앞에 가. 아라 그렇지. 뛰어. 이. 됐어 잡았어. 아 됐어. 니가 먹어야 돼! 나이스! 희소씨? 저거 형 바위게 먹으면 돼. 여기 이었나? 두꺼비 먹고 집 가면 템사... 이었나? 아 이쪽 한번 갈게요. 아, 죽었네. 저거 그냥 막는 게 나을 것 같아. 집. 템 살 수 있나요? 템을 네. 추천 템. 아, 드락사를. 아, 이거 때문에 팔아버려. 네, 팔아버려. 와드 그 퍼포 딥 받고 알아서 라인들이 박으면 돼요. 아 포션을 팔라고 하는데 아 생각. 아 포션도 포... 팔아야 되는데. 아 포션을 팔아야 돼. 소환사야, 내가 두려운다. 망치 안 샀어요? 아. 망치 사갖고 나올 수 있었는데 다음에 사죠 뭐. 1대2라 여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빠르다. 어? 여기 핑 공으로 가야 되는데. 미드 미드가 자꾸 죽네. 미드 봐봐 피 너무만. 아 하면 안되겠다. 잠깐만. 근데 지금 바텀 가서 죽이면 되는데 나빠졌는데. 이거 먹고. 아 약간 그 서포트를 많이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자꾸 보드로 가네 몸이.
사라졌네? 아예 하네? 눈치가 빠른가? 와드가 있나? 응. 그냥 계속 뭐 할 거 없으면 저거 먹으면 돼요. 용 나 없는데? 어때? 이럴 거 없어도? 나 궁으로 한 명? 응. 됐다. 이거 킬 나온다. 너 킬 먹을 수 있겠다. 좀 이따 들어가. 걔네 다 온 다음에. 지금 들어가면 이제 위험하거든? 와, 근데 우리 편이 잘하네. 오케이. 우리 편이 잘하네. 너한테. 아니, 그거. 아, 이거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와, 1 남았는데. 어, 용 먹어도 됐어. 호텔가 되게 착한 듯 하네요. 이걸 한 개로 쳐주는, 두 개로 쳐주는구나. 오,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먹으면 저게 세지죠. 뭐가 세죠? 그 쫄병. 쫄병? 네. 그리고 1200 강타 1200 되죠. 나 가면 안 되는데. 쉣, 이거 호기심 통과 가지? 궁이 돌 때마다 계속 떠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궁 시간 찰 때 정글을 먹고요. 궁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면 이제 가서 궁 쓰고. 이제 25초니까 이거랑 저거 두꺼비 먹은 다음에 저 궁으로 가면 돼요. 탑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냥 가면 못 잡으니까 그냥 두꺼비를 먹고 궁으로 가는 게. 탑을 죽었다. 추가 되게 빨리 돌아요. 그래서 추를 계속 쓸 수 있어요. 알이? 이제 알로 그 좀 더 들어오면 카밀 집에 간직한 다음에 됐다. 죽었다. 네가 먹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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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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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거 풀리면 안 되는데. 저는 무조건 죽더라도 먹어요. 왜냐면 300원이 쌓이니까. 돈 벌어야 되거든. 준비가 걸어가려고 그냥 집에 가네. 어? 아무무 어? 어? 풀리겠는데? 아, 나이스. 오. 어 왜? 니코 사망. 오 핸드 니코 사망이었어. 습관성 항복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쵸? 그냥 이기고 있어도 항복. 계속 그 갱이 안 와가지고 서운한 거. 아예 무시를 하고 있어. 이거 욕을 했는데 무시하고 있대. 아무도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궁금한데? 어, 나 이거 저 스타 한번 점프 뛰는 거 봐야 되는데. 그럼 점프 뛰면 사니까 스타로 먼저 간 다음에 점프 뛰면 알로 그리면서.
할 데가 없네. 됐다. 아 죽어. 됐다. 또 이. 어 배영 맞다. 하나 더. 아 큐를 큐를 쭉쭉쭉. 어 유미가 먹었어. 후가 진짜 빨리 돌아가지고. 잡았네요. 둘 다 잡았네. 쭉쭉쭉 그렇지. 여기까지는. 어, 한번 삼복통. 네, 손날 당근부터 가면. 용. 그리고 그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킹을 한 번만 찍어서 나옵니다. 계속 찍어야 돼요. 계속 찍어야 돼. 계속. 용이면 용에다 계속 찍어야 돼요. 킹을 빙빙빙빙 해와요. 어, 먹 먹자는데? 계속 찍어야 돼. 오라고.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끈끈이 못 봤어. 근데 니코가 없어. 니코가 삐졌네. 오케이 하나 줘. 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 근데 불치한테 하는 거 그 보호막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느새 정글은 다 먹었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보통 이쪽에서 공포를 걸면 얘가 절로 뛰어가거든요. 네. 저쪽에 두꺼비 먹기가 좀 가까워져요. 저쪽에서 끝나니까. 공포로 갈 때 이렇게 이렇게 끝나다가 절로 가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면 일로 가니까. 아 깨알 꿀팁. 또 또 공돌았네요. 먹자. 떡순 먹자. 떡순 잘 먹는데. 아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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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유미가 자꾸 일로 오려고 그러네? 지금 그 공 있으면은 유미가 타고 있으니까 같이 날아가면 무조건 하나 잡을 텐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 다음에 멈춰있는 대로 들어가는 건 좀 셋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어, 아니 셋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 줄은 몰랐어. 궁 썼는데 안 보여졌어요. 태아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할 게 없다는 얘기가 그거군요. 불 끄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아 뭉쳐다니기 시작하면은 네, 뭔데요? 아, 할 게 없다. 네. 근데 이제 따로따로 놓는데요? 따로따로 놓을 때 하나씩 끊어 먹어야 돼. 아 모여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저기 튀어나가는 애들 있어요.
뒤집고. 근데 다 따로따로 있어도 뒤집고. 그러니까 애초에 정글을 1픽에 고르면 안 된다 이거 녹턴을. 그래서 그렇다. 후반해야 돼 후반해. 아, 갈 게 없어. 어떻게 얘는 딱딱하고. 그래도 후반에 발분 가서 광역 슬로우 궁 쓰고 슬로우 그걸 못 누르네. 정글이 아래 있으면 안 되네. 아, 그 돈을 좀 못 벌었다. 23분인데 돈을 좀 못 벌었어요. 나중에 이제 궁 나왔거든요? 어? 아래 없다.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됨. 아리 온다. 용이거든요. 그니까 사이드 있어줘야 되나 그냥? 강판이 남는데. 찍어줘야 돼 여기 애들. 찍어서 이걸 간다고 알려줘야 돼요. 니코가 많이 밀어놔서. 뭐 이거 먹는다. 뭐 먹는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궁 키고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와. 궁을 바로 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붙으면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가줘야 되는데 근데 아군이 없잖아요. 있었잖아요.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있어요? 뒤에서? 근데 유미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고 쟤네가 먹고 있고 치고 있으니까 녹턴으로 하나 그냥 바로 자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끌렸는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간 거지. 여기서 걸어간 거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 갈 만한 상황이었어. 먼저 안 들어가야 돼 이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궁으로 쏙 들어갈게요. 응,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하나씩 잡고 또 궁 타이밍 되면 또 궁 쓰고. 용도 뺏기고 발언도 먹히고. 아리 하나씩 잘라 먹어야 되는데. 오우. 녹턴이 활약을 좀 해야 되는데 할 상황이 아니라. 아 이게 이게 안 좋다. 픽이. 픽이 선픽이 안 좋아. 녹턴 할 거 후픽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녹턴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무조건 후픽. 후픽. 선픽이면은 무난한 거. 니네 캐릭터 좋지. 그러니까. 20킬 해야지 이 기자. 20킬을 해야. 아. 모두 찬성했네요. 아 정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냥 정글 먹다가 킬감 나오면 들어가서 하고 아니면 좀. 간단한 거 하면은 저거 어시 할 수 있는 강 나오면 어시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어느 정도 강한지가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좀 박으면서 해야 저는 약간 정글의 매력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면은 내가 가면 무조건 머릿속에 우리가 많죠. 2대1이잖아.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이제 딱 싸웠을 때 내가 따겠다. 내가 이긴다. 뭐 진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 해야 돼, 뭐 이렇게 뭐 불을 꺼야 되는데 이쪽에 가야 돼, 뭐 그러니까 요거를 한 여러 판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미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글은 하긴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지 라이너를 했을 때 아 이때 좀 우리 정글이 와서 같이 잡아주겠다는 걸 알죠. 아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은 상대 정글이 괴롭다. 녹턴이랑 스타일이 안 맞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암살자를 좀 못하는 것도 있어. 탱 같은 거, 스윙 같은 거 잘하니까. 그냥 아군 많은데 최대한 스킬 많이 맞추기. 이런 거 있죠. 그냥. 아 그냥 롤을 못하는 게 아니냐고. 우리가 못하는 건 맞죠. 못한다는 거는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그럼요. 전제로 깔고. 기본 베이스지.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을 막 푸는데 너는 공부도 원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 못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깔아야 되고 쓸데없는 얘기고 좀 해봐야겠다. 완전 못한다고. 세월이 야속하다고 하는데 세월이 야속한 건 아니에요. 네. 3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아 제가 방장을 잘못 알려줬나? 아니요. 아 이미 처음에 픽 때부터 녹턴이 뭘 할 수 있는 픽이 아니었어요. 애들 다 피해버리니까. 점프 뛰고 뭐 암호 모고 어떻게 잡아? 뭐 세주아니 같은 거 딱딱한 거. 네. 그냥 걸어서 가는 거. 근데 그게 좀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성향이 어떠냐면은 대가리를 내가 밀면서 밀어내. 뭔지 알죠? 탱커로 대가리 밀면서 이렇게 밀어내 라인을 막 밀어내. 그러면서 스킬을 상대방한테 많이 맞춰. 그리고 그냥 비벼대. 람모스네 람모스. 그러니까 되게 쉽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니까 녹턴 할 때도 세 명 인도 그냥 막 들어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자꾸 이니시를 내가 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니시를 여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타 개전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안 열면은 내가 자꾸 먼저 가서 튀어나와. 그리고 몰살단이 죽고. 아무튼 8000 딜이면 좀 초라하긴 하네요. 아니 다 13,000 딜, 14,000 딜을 드리는데 우리 편 8,000 딜이면 좀 그러네. 아니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서포트 상대 서포트랑 비슷한데. 놀라운 거는 공격 무기만 그런. 유미가 13,000 딜 했는데 녹턴이 8,000 딜이란 거는 좀. 근데 죽이기가 힘들긴 해. 알죠? 그래요. 못 죽여 저거. 카멜도 도망가고 다 도주기가 있잖아요. 저것도 다 궁 쓰고 빠빠빠 뛰어가고. 뭐, 뚱뚱이. 아래도... 뚱뚱이. 먼저 노리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트탄은 점프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잘못은 아니고 1픽을 했는데 그 4픽이나 5픽으로 안 바꿔준 우리 편에 누군가의 잘못이다. 안 바꿔줬다면? 바꿔줬다면? 같이 패배 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안 바꿔줬어? 너희 즐겁게 하고 싶어? 그럼 패배해. 바꿔줬으면? 모른다. 막 뚜벅이들 해가지고 막 물면 죽이는 거. 그때부터 이제 사륙전쟁인데. 그럼 유미랑 베인 할 것은 먼저 해줘도 되고. 아무튼 잘 봤고요. 오늘 아니 왜냐면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게임하면은 자꾸 자기가 못해서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못해서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나에서 찾으면은 스트레스가 끝도 없어. 우리가 살면서도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차 막혀도 스트레스 받지, 뭐 밥 시켰는데 맛 없어도 스트레스 받지. 근데 게임까지 더럽게 못해서 나 때문에 졌어.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탓을 많이 합니다. 대단히 많이 하는데 저는 애초에 괜찮은 성격인 게 승부욕이 없어요. 나 때문에 졌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다시 물어 돌아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너 때문에 졌어? 그러면 맞네. 나 때문에 졌네.
뭐 딴 거 합니다. 그럼 화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성향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향이면은 실력이 늘죠. 왜냐하면 이제 배우님이 화나셨다는 얘기는 뭐야? 침착맨 전에 빡종했는데 어 그때 빡종할 때 저 같이 했었어요. 아 제가 빡종을 했다고요? 네. 아 근데 나한테 뭐야라고 하죠? 그거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 승부욕하고는 다른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예를 들어 횡단보도 딱 됐어. 갑자기 뒤로 가. 이러면 약간 뭐해?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이건 승부욕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예 걸어가다가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를 실컷 기다리다가 횡단보도가 켜지자마자 갑자기 뒤로 가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약간 이렇게 뭐지? 비상식적인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지 이겨야 돼.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이유가 너무 적절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랜만에 정말 비유가 너무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기다렸으면 그렇게 뭐해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 30초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갑자기 뒷걸음질 치고 집에 간대. 그러니까 다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기로 했어. 건너가야 돼. 갑자기 뒤로 갑니다. 그래서 괜찮아 와 이러면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와요. 왔는데 그때 횡단보도에 기다리고 있던 어떤 뭐 포터가 갈고리 달고 오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싸대기를 올려붙여. 그러니까 그럼 맞고 나시래. 그러니까 내가 횡단보도를 안 간다고 했잖아 라는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횡단보도로 가면 항상 싸대기를 맞아. 근데 우리는 횡단보도로 가야 되니까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질이 쳐져. 그럼 언제 건너죠? 그러니까 이거지. 앞에 있는 아저씨가 싸대기를 5초에 한 번씩 때려. 그럼 남은 4초에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5초 때 안 지나가고 때릴 때쯤에 와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스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킬이 뭐 블리츠 그랩이라든지 뭐 이런 거지. 몇 개가 빠지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지. 말은 쉽게 하지만 기본 이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대기 아저씨가 이제 싸대기를 안 때릴 때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저는 약간 그 우원박 씨의 그 멘탈이나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그널을 좀 달라고 하는 게 드리기가 힘든 게 우리도 우리 거 하는데 이미 연산 초과야. 뭐 놀라운 게 뭐예요? 네? 아니 게임을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막 킬을 많이 하고 막 내가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원박이 같은 경우에는 뭐 킬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뭐 1킬 할 때도 있고 0킬 할 때도 있고 뭐 4킬 할 때도 있고 3킬 할 때도 있고 2킬 할 때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보통 이제 보면은 제가 그 전적 검색을 해보면 2킬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30분 동안 2킬 하고 졌어. 그럼 나 같으면 재미없어도 안 할 것 같아. 기본 10킬, 14킬씩 그쵸? 재미없어서 안 할 것 같은데 나 10킬 하는데요? 아이 또 까면 너 다 나오는데 왜 근데 우한박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있지. 근데 보통 내가 그 솔랭 하는 거 보면은 2킬 하거나 1킬 하거나 요즘에 빈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독적인 거예요. 왜냐 어? 오늘 안 낚였네? 아 언제 낚이지? 10킬이 아니 근데 형은 도파민 중독이야 이미. 아니 10킬씩 계속 먹어서 10킬로는 감흥이 없어. 20킬은 먹어야 이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냥 그런 정상 아니야. 아니 그런 과정이 좀 대단하다고요. 나는 진짜 에 안 해 이러고 저기 할 텐데 네. 이거를 꾸준히 사람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같이 내전도 하고 네. 자랭도 하고 하는 게 좀 대단한 성격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성향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형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형이 이제 내전을 할 때 네. 참석을 안 하잖아요. 솔랭을 하고 말지.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의 분석이에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티어가 너무 편차가 크니까 못하는 사람은 조연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게 형은 이제 재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내가 뭔가 활약을 하면서 이겨야지 재밌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그 보조를 맞춰주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티어 높은 뭐 다이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주도해서 한타를 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좀 흥미를 잃은 게 아닌가.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30% 이상 있습니다. 왜냐면 성향 자체가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게임이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죽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난장을 피우고 노는지가 좀 더 1순위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 딩거 밴에서 안 하는 게 크죠. 아 딩거를 풀어주면? 네. 딩거 하려고 하는데 딩거 연습해가 딩거 잘하는데 어? 쟤 딩거 잘하네. 딩거 밴해야 되겠다. 이렇게 딩거 밴하니까. 그리고 미드 가면은 뭐 빅토르 백스 밴하고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밴을 당한다는 거는 궤도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궤도에 올라도 브론즈 닦고 밴하고 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하는데 그거 좀 좋게 하면 되는데 막 왜 내 걸 밴하냐 이거지. 나는 우리 편에 다이아도 있고 저기 플레도 있고 골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 걸 밴해. 다이아는 사람들이 막 캐릭이 30개씩 하니까 해도 의미가 없어. 그런가? 밴을 해도 어 알았어. 그럼 4번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밴 30개 할 수 있는데 3개 밴하면 4개 할게. 근데 형은 3개밖에 못해. 아 저는 딱 3개씩 하니까. 3개 하니까 내 건 3개 밴한단 말이야. 이거랑 똑같지. 괴롭히는 재미. 이쪽도 괴롭히는 재미. 그래서 보면 헬로포터님 보면 직스백스 막 다 밴. 근데 나 또 이런 거 있어요. 무언박이랑 저랑 같이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쪼잔해 보일 수 있는데 해보자. 원박이 거는 또 냅둬. 미포 건들지 마. 밴 안 해. 그러니까, 내 거는 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내 브론즈인데 뭘 인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 약간 원박 씨는 아직 그 뭔가 병아리 약장을 띨랑말랑하는 단계라고 이제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형은 일단 이렇게 막 홀로서기를 하는 느낌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애쉬 밴 안 하고 미포 하라고 하고. 사실 우리가 할 때 미포랑 애쉬를 바로 배냈잖아요. 그러면 우원박 씨 실력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데 두 개를 배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다행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꾸 미포를 살려주고 애쉬를 살려주니까 미포 애쉬 하니까 노를 접었을 것 같다고. 좀 이렇게 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아. 그 인당 하나 밴. 아 근데 쟤도 약간 좀 변한 게 자꾸 나 루시안 잘해요, 나 10킬해요 막 자꾸 막 부각을 하네요. 왜냐면은 이제 할 줄 안 하니까 그 이제 지식이 많이 생겨서. 전에는 이제 죽어도 그냥 어리둥절이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분하고 싫고 죽이고 싶고 약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막 화도 좀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좀 어려워. 아니 그 원딜이 어려워. 원딜이 어려워. 그러니까 제 저 보세요. 저 못하잖아요 원딜 아예. 원딜이 어려워. 원딜이 어려워요. 다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탱커야 그냥. 왜냐면은 안 죽으니까. 안 죽으면 본전 하는 거니까. 탱커는 한타 할 때도 안 때려 잘. 이거 제가 람몬 싸는 이유가 그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만 때려 그냥. 나한테 나 서포트잖아요. 나한테 스킬 쓰면 손해야 상대방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저런 데서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없는 캐라. 근데 원딜은 제일 먼저 포커싱 되니까 너무 어렵지. 탱커도 스킬샷 집중해야 돼서 어려운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보자 단계에서 말을 하는 라인전 단계 제외하고 한타 포지션만 해서 생각하면. 잠깐만. 아 브론즈 둘이 열딩 토론하는 게 웃기다는데. 아니 저기요. 아니 뭐 브론즈는 뭐 얘기 못하니까 우리. 아니 뭐, 우리. 아니 잠깐만. 우리 티어. 그 동생 얘기해 주는 거 싫어요? 아니 우리가 야구 보면서 축구 국가대표 경기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 그걸 저기 못하냐? 뭐 그런 거지 뭐. 아, 저기서 패스를 했으면 늦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끼리 칭찬도 하고. 우리끼리 아쉬운 점도 좀 이렇게 그럼. 아 그거 고치면 괜찮아지겠는데요? 브론즈 1, 브론즈 2. 형 그 부분은 고치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아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얘기하는 거지. 브론즈 1과 2가 아니 똑같아 사실은. 뭐 다이아 1, 2가 서로 막 아 너는 방금 그거 좋았어 했는데 사실 금화가 보면은 챌린저가 보면 근데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배치를 잘 봐가지고 갑자기 그럴 일 없겠지만 다이아나 플레이 떨어져. 딱 떨어져요. 네. 근데 혹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아 람모스를 하면? 왜냐면 우리 편 호응이 더 좋으니까. 내가 갔을 때 같이 호응해 줄 거 아니야. 여기는 자기가 할 거 바쁜데.
그래서 혹시 어쩌면 나이티어가 브론즈가 아니고 높은 단계 있으면 그냥 거기 정착돼서 사는 이사 안 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게 이제 이세계물입니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이세계물 알죠? 네. 이세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현지인이 아닐까? 여기서는 평범한데 이세계로 가면 나 슈퍼맨이야. 그래서 나 혹시 다이아 세계로 빨려 들어가면 나 여기랑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까? 뭔가 분위기도 더 좋고 우리끼리 싸우지도 않으면서 유미가 강타를 들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들어간 이니시에 다 호응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찍지 않아도 이미 내가 람모스가 굴르는 걸 밑에서 보고 딱 타이밍을 맞춰서 스킬 몇 개 맞춰주고 딱 킬각이 나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잖아요. 아 거기도 강타 유미한다고요? 놀라운 게 뭐죠?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다 그 생각에 다 미티어에서. 아 진짜? 너도 그 생각해? 아니 다 그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 해요? 나만 하는 거 아니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한 적은 없고 그런 걸 이제 많이 봤을 뿐이지. 저는 저 옛날에 막 그 한창 할 때도 내 티어보다 훨씬 실력이 아래라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라인전에 뭐 안 해요. 이상한 생각. 뭘 안 하려고 그래. 일단 딜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워낙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이 버스 태워주면 버스만 타. 근데 그러면 승률이 50%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라인전에서 반반 먹고 버스 태워주는 것만 제대로 타도 버스도 제대로 못 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버스만 잘 타도 승률이 좋아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사실 되게 못했어요 롤. 뭐 지금 플레이였다고요? 지금도 못하지만 플레이였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원래 다 못했고 그러니까 버스만 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고만 안 터뜨려도. 그러니까 반발하고 팀워크가 바뀐다. 그러니까 라인전을 하잖아요. 1대1로 맨날 쳐봐요. 왜냐? 못해 컨트롤을. 근데 조금 뭐 잘 맞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요?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전히 키보드랑 마우스가. 어떤 면에서요? 뭔가 불편해 보여요 누르는 게. 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요?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꾼다고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자기 손에 맞는 게 있는데. 자기 좀 실력을 인정하라고요? 아니 근데 나도 거기서 느꼈대. 그거 봐 느꼈대잖아. 학원에서? 응. 학원은 좀 불편하겠어. 왜냐면 모니터 시야가 뭔가 이질적이야. 아, 저 광고였어요, 이거? 아, 광고여서? 그러면 뭐 여기 손을 맞춰야지.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거 일단 광고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꾼 김에 그냥 쓰는 거지. 바꿔도 돼. 무번복이 느꼈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니요,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자기 손에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 막 엄청 불편한지도 모르겠고 엄청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 정도면은 뭐 마우스 적당하게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막 와 이거야. 이거는 한 번도 사실. 진짜 나는 가끔씩 느끼는데 이거다. 딱 그런 거 느끼는데 이거다 했는데 브론즈라고.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되게 있는. 마우스가 좀 그거요? 이거다? 이거다 마우스? 아 배그 할 때 그거였어요. 아 이거다 마우스? 네 이거다. 이거다 키보드도? 네 키보드 이거다. 이거다 모니터? 모니터도 그때 60, 104, 144 이렇게 샀으니까 이거다. 144로 바꿨어요. 이거다 책상? 이거다 의자? 응. 세트? 이거다 이거다. 근데 키보드가 고장났어. 아 이거다 키보드는 지금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눌려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네. 그 이거다 마우스로 하는 거잖아요 롤을 일단. 근데 배그용 롤용은 롤 달라요. 스타용도 다르고 괜찮은데. 스타 할 때랑 배그 할 때랑 롤 할 때랑 마우스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스타용은 있어요? 스타용이요? 이거다 마우스 스타용 고장났어요. 아 이거다 마우스가 있었는데 네 고장났어요. 그러면 스타랑 그 배그 할 때 네. 바꿔가면서 했어요? 아니요 그냥 했어요. 아 그냥 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해서 이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배그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축구화는 아무거나 신고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 축구 이거 다 축구화가 있어요. 어 제가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예. 저쪽 혼자 가가지고 축구화로 가로 신고입니다. 사람 잘 모르겠지만 아, 모르게. 예 네, 모르게. 잠깐 쉬는 시간에 이거 다 축구화로. 예 네, 축구화로 가라 신고요. 확실히 축구화가 더 껴가지고 축구할 때는 좋거든요. 그럼 다음에 롤 학원 갈 때 갖고 셔야겠네요. 뭘요? 그 이거 다 마우스. 마우스 아 거기 마우스 좋다니까. 저는 그 마우스가 더 좋았어요. 학원 아 오히려. 예. 네. 그럼 이거다 마우스 업데이트네요? 그게 더 좋으니까. 아, 네. 좋았어요 마우스. 거기 학원 마우스 좋았어요. 요건 좀 불편하셨어요? 조금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조금 아 이거 제가 비슷한 거 로켓 저도 쓰는데 조금 날렵하지가 못하네. 형 그 직박이 형한테 받은 키보드 아니에요? 아니 직박이 형은 저한테 키보드 안 줬어요. 직박이 형 그 키보드 키크론 키보드? 안 줬어요 저. 못 받았어요. 그거 비싸던데? 저는 키크론 키보드를 30만 원도 있대 키크론은. 근데 의자를 받아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다 줬다고. 뭘 다 줘요? 롤학원에서 이거다 마우스로 다 줬다. 제가 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줬죠. 아, 우리가 줬죠. 아, 그리고 진 게 사실 같이 못해서 진 거라 네 명이 한 명 빼고 네 명이 못했잖아요. 한 명 좀 억울할만 하지. 승우 아빠. 네. 근데 한 명이 제일 동생이라 뭐 말을 못하겠지. 근데 계속 이렇게 힌트를 주셨던 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캐치를 하겠습니다. 아 난 미드는 오랜만에 해서 영 이게 나 바꿔달라. 그럼 제가 이게 넌지시 운을 띄울게요. 어떻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어 그럴까?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나가. 아 형 그때는 한번 가만있어. 가만있고 그냥 가만있고 직발이 형이 어? 나? 이러면은 예, 기열이 형도 정글 하니까 한번 아니 내가 이번에 한번 잘할 수 있어 직방이 어렵거든. 아니 한번 다시 해볼게 내가. 예를 들어 직방이 그러면 어떻게 해? 나 다시 해볼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응. 이게 눈이 마주쳐 이렇게 우리끼리 한 판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얘기 하나 못하잖아. 아니 그러면 세 번째 판부터 얘기가 또 되니까 세 번째 판부터 세 번째 판 근데 두 번째 판 이겼어요. 두 번째 판? 예 이겼어 정글 해가지고 그럼 이제 아예 못 바꾸는 거죠. 기열이 형 정글 한번 땡겨요? 할래요? 아니 괜찮아 이게 약간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괜찮아 미드 해도 돼. 그래요? 그러면 직박이 형이 빨리 들어와. 왜냐면 괜찮다고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빨리 들어와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죄송한데 기열이 형이 정글 너무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아예 괜히 그러면 괜히 그러면 그럼 직박이 어 그래? 어서 바꿔! 바꿔! 이러면 이제 형이? 아니야 됐어 미드 할게. 아 근데 사실 미드가 되게 좋은 포지션인데 미드가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아 여기 쫄병도 지원사격 들어온대요. 아예 쫄병님도 그 지원사격 하세요. 근데 미드가 어려워요. 그 미드가 그리고 좀 피지컬이 좀 돼야 돼. 야스오랑 막 이런 거 하려면 야스오랑 이레일리아랑 제드랑 그 요네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해야 재밌지. 자, 오늘 시간 너무 재밌었고요. 7시 30분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한번 네, 아, 퇴근 시간 이제 끝나가니까 다행이네. 정글 오늘 제대로 배웠고 네. 그 녹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네. 다른 캐릭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좀 연습을 해볼게요. 네. 좀 눈여겨보고 있는 챔피언이 있다면 저요? 미드에서? 정글 챔피언. 정글 아까 잭스. 잭스. 네 잭스. 자르반 고등어. 자르반 고등어. 아, 아까 말했구나. 네, 자르반 고등어. 아, 말했구나. 그리고 또 자르반 고등어. 아까 그 좀 약간 딜 되는 캐릭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게요. 안녕. 진짜 아재 같다고. 자르반 고등어.